예, 안녕하세요. 빙규현입니다. 예. 토요일 날인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업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토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하는 방법은 다른데 아마 선생님들도 아마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방법이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이제 학생들 이렇게 시험 감독 같은 걸 해보면 조금 아니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학생,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영어랑 달라요.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해석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그 시간이 모자라죠. 그래가지고 막 20개, 30개를 한꺼번에 찍게 되는. 그쵸? 초보일수록 좀 그럴 확률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익 같은 시험은 제 생각에, 그러니까 물론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기본 실력만 있으면 성적이 좀 금방 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겨울에 이제 그 글로벌 캠퍼스에서 이제 토익 강의는 이제 매 여름마다 특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마다 다시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모의고사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시간 동안 좀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LC하고 에너지 빠지고, 거기다 이제 세븐 정도 가면은 거의 막 졸립죠, 그쵸? 할 거는 많이 남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그 시간 내 이렇게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월요일 날 시험 보고 성적이 한 수요일 정도 나왔고, 그 다음 금요일 보고 그 다음 화요일 정도에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수업하다가 이제 혹시 100점 이상 오는 친구 있냐 했더니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뭐 3일 듣고서 100점이 오르면, 그래서 어떻게 100점이 올랐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한 2, 30개를 이렇게 못 풀었대요. 한 번을 찍었는데 이제 수업에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을 배우고 나서 어쨌든 간에 끝까지는 다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해서도 점수가 그 정도 오를 수 있잖아요. 보통 뭐 한 문제당 5점 정도 친다면.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답을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희진 교수 말씀하셨지만 이제 5월 29일부터 이제 토익이 바뀌는데 이제 거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뭐 정확하게 모르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 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시간이 고정됐다는 거예요. 고정됐는데 이제 문제에서 지문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LC하고 RC에서 지문이 많이 늘었다는 건 LC는 빨라질 것이라는 거고 RC는 뭐야? 읽는 속도가 더 뭐야? 그러니까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측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애들이 출제자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큼 자기가 그 영어 실력, 자기 영어 실력으로 잘 이해해서 문제를 푸냐를 자꾸 물어보고 싶은데 문제 푸는 애들은 그렇게 안 푸는 거죠. 빈칸 앞뒤 보고 답을 찾으니까 그걸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도 빨리빨리 풀려면 그럼 자기네가 좀 문제 좀 덜 내지. 그쵸? 문제 적으면 우리가 뭐 굳이 시간이 남는데 굳이 스킬을 배우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토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 3시간 주면은 점수 다 많이 오르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 좀 시간 내 빨리빨리 푸는 어떤 그런 순발력을 좀 요하는 어떤 시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킬, 빈칸 앞뒤 보고 답을 찾는다. 그게 듣기는 되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탄탄한 문법 실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기가 그런 스킬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배우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그 다음에 뭐 800점이 이상이 되시면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자기가 800이 뭐 700에서 뭐 800 오르는데 뭐 1년 걸렸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800에서 900 넘는데 1년 걸릴 것 같죠? 공부한 거에 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빠르게 접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게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 해커스 문제를 그냥 그대로 다 카피를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전 범위를 ABCD에서 내고 나오기 때문에 한 섹션 해가지고 물론 이제 투부정사 붙으면 다 부정사 답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진 않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잠깐 영어 공부에서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영어 공부 자체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중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사. 왜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래서 어쨌든 동사는 중요한데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제도 나타낼 수 있고 뭐 태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사가 중요하다. 또 다른 생각 안 계세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 안 계세요? 이제 자꾸 이제 의미 쪽으로 많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언어는 일단 폼이 돼야 돼요. 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항상 발음 문장만 보니까 곧바로 이제 해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수업을 하면서 따라오나 항상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fast 아시죠? fast의 뜻이 뭡니까? 여태까지 다 빠른이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보면 명사, 동사, 그다음 형용사 이제 부사가 있죠, 그렇죠? 명사할 때 단식이고요, 부사할 때 단식하다고, 형용사할 때 빠른이고, 그 다음에 부사할 때 뭐예요? 빨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얘가 어휘예요. 근데 왜 어휘하고 문법이 그래머가 같이 가야 되냐면 문법이 뭘 결정해주겠어요? fast의 단어에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그 문장에서 무슨 품사로 쓰였는지를 결정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사가 가장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장도 동사 없는 문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잡을 수 있다는 거야? 뭘 잡을 수 있겠어요? 그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자 디터미너가 이제 관사나 관사 친구죠, 그렇죠? 그 디터미너와 명사가 있게 되면 주어, 그렇죠? 똑같지만 뒤에 디터미너와 명사가 있으면 뭐 아니면 뭐겠어요? 목적어 아니면 보호겠죠. 그럼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떤 게 목적어냐? 주어와 이퀄 관계가 안 되면 목적어죠, 그렇죠? 그 주어와 이퀄 관계가 되면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푸는 기준은 동사입니다. 동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동사 중심으로. 그런 걸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에서 동사를 잘 잡아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폼에서. 막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걸로 이제 들어가 보면 문제는요 무조건 ABCD를 먼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보면서 문제 유형을 자기가 좀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답을 빨리빨리 찾으려면 공식을 만들어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석을 안 할 거니까. 이제 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해석 어떻게 안 하고 그냥 답을 찾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ABCD를 잡고 봐서 아 이런 문제는 뭐 빈칸 앞을 봐야 된다. 빈칸 뒤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를 잡기 위해서 ABCD를 먼저 보시면서 거기에 익숙해져라. 어떤 식으로 이제 페어링이 되는지 짝짝들이 나오는지 그런 걸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장도 뭐예요? 동사 없는 문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빈칸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앞에서가 아니고요. 빈칸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뭘 찾으러? 빈칸을, 이제 동사를 찾으러. 없어요? 그럼 다시 뭐 합니까? 뒤로 이렇게 동사를 찾으러 들어갑니다. 없어요. 그럼 이거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죠. 그러면 이제 ABCD에서 뭐야? 동사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사를 찾은 다음에 우리 뭐 했어요? 주어를 봐야 되잖아요. 디터미너 플러스 명사를 이제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뭐 부사, 뭐 쓰잘데기 없는 것만 있어요. 답은 뭡니까? 동사 원형이죠. 이게 첫 번째 스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어를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문은 뭐밖에 없습니까? 명령문. 모든 시험이 다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명령문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쉽게 내는 거고. 이런 게 있어요. 영어하고 수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섹션만 내지 않는다는 거죠. 두 섹션 이상을 이제 겹치기 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어려운데 명령문은 보통 합치기 문제에서 좀 잘 나와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명령문에서 한 가지 더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본동사 파트가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요거까지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많은 여러분들 그런 건 많이 아실 거예요. 주절이 미래일 때 종속절의 접속사가 뭐 시간이나 뭐 조건이면 현재 시제 쓴다. 이걸 어떻게 내면은 여러분이 틀리냐면 자, if 주어 또는 뭐 when 주어 나오고요. 현재 동사 있어요. 그 다음에 커마 쓰고 그 다음에 가로 있는데 이렇게 내는 거죠. 그냥 ABCD는 동사가 쫙 깔려 있고요. 자, 첫 번째
토익은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내는 데 있어서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뭐만 바뀌냐? 빈칸만 바뀌어요. 만약에 주절에서 그러니까 will 동사 원형을 줬으면 다 맞힐 거예요. 어, 주절이 미래네? 어, 접속사가 if나 when이네? 그럼 현재 맞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처음을 잡아버린다는 거죠. 못 보게. 이런 거 같아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변화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수동태를 능동으로 바꾸래. 그러니까 뭐예요? 못 바꾸는 거야. 똑같은 건데. 중학생이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빈칸만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거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어도 보이지 않는 거죠. ABCD가 다 동사형태만 쫙 있으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렇죠? 그땐 당연히 답이 뭐야? 동사의 원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명령문은 you will 생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생략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 어떤 분들은 뭐 you should 생략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you will 생략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택캐스천 부과물 만들 때 open the window 무조건 뭐야? will you예요. 그러니까는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will you 하고요. 만약에 명령문을 듣고 대답을 할 때는 무조건 yes, I will이에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ou will 생략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기 때문에 명령문 플러스 시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내기 때문에 영어에서 틀릴 확률이 생기는 거죠. 섞을 수 있다는 거죠. 섞을 수 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이렇게 풀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이제 다른 증거들을 보고 멈추는 거 그런 거 어디서 멈추는지 그런 거 잘 캐치하시면 여러분 어쨌든 빨라질 겁니다. 빠는 게 뭐 시간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충분히 파트 7에서 거기는 뭐 독해야 되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이게 편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내용이 이렇게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명사인데요. 동명사는 동사예요, 명사예요? 명사예요. 근데 두 번째 예문 보시면 만약에 standing very hard가 명사라면 not이 수식하네요. not은 부사에서 명사만은 수식하지 못하잖아요. 머리 아프죠? 그래서 동사면서 명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not 때문에 not이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명사라고 확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사는 뭐야? 동사를 수식하니까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동명사가 퍼지하다고 얘기하는데 좀 박쥐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동명사는 뭐 가장 기본이죠.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서 의미 변화를 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져요?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길게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 그러니까 뭐 긴 주어나 긴 목적어, 긴 보호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맨날 짧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어쨌든 명사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사의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 기능도 하고 동사 기능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포인트는 이제 문장이 ing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단수 동사를 쓰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만 해보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토익 책들 보면 please 다음엔 동사 원형이다. 막 이거 아무 그냥 일방적으로 암기를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암기가 아니라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please 기능이 뭐예요? 명령문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럼 please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명령문 나와야죠. 이렇게만 하면 되지 그걸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일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보시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뭐뭐 하기, 하기들은 없구나 우리말에. 그렇죠? 뭐뭐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뭐뭐 하는 것이니까 뭘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단수 동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긴 주어로 사용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동사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not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사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좀 길게 써놨는데 이거는 저도 진짜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얘는 뭐 제가 웬만하면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웬만하면 안 외우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얘를 어떻게 외울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거든요. 이것도 팁이 될 수 있으니까 한 건 말씀드릴까요? 저는 단어를 외울 때 막 그냥 무식하게 막 외우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머리가 안 좋아서.
요거를 어떻게 외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미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가 무슨 뜻이 있죠? 놓치다, 또 그리워하다.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가 근데 명사로는 처녀의 뜻도 있죠. 제가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나가는데 아름다운 처녀 미스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수줍어요. 수줍어서 그녀의 시선을 피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봤더니 그녀를 놓쳤어요. 집에 가서 뭐 하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뜻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짧은 글짓기, 얘네가 뜻이 있는 것끼리 잘 나오는 게 쭉 정리되어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끼리 짧은 글짓기 어쨌든지 연관시켜서 좀 그렇게 하시면 영어가 나름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동명사는 맨땅의 헤딩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아주 엄청나게 고생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동명사가, 동명사가 이제 목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봤는데, 밑줄 친 건 뭐냐면 빈도가 높은 겁니다. 출제 빈도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SCR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욕하는 것 같죠? SCR 그였는데 suggest, 그 다음에 consider, recommend가 좀 빈도가 높게 나왔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빈칸 앞에서 제가 동사를 보고 답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SCR이 있으면 답은 ing인 거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고, 굵은 글씨는 왜 했냐면 얘는 좀 재밌어요. 왜냐면 like이나 continue 같은 동사는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은요 둘 다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this라는 것은 not이잖아요. not은 부사고 문장에 별 영향을 안 줘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영향을 주네요. 문법적으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하다의 의미일 때. 피하다의 의미일 때가 동명사예요. avoid, escape 같은 거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에. 자, 그 다음에 CF 보시면 go ing를 하나 써왔는데, 우리가 이제 할머니 댁에 방문하다 할 때는 뭐야, go to visit을 쓰잖아요. 요거랑 한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학교에서요, 틀린 문장 찾기 내면은 학생들이 잘 넘어갑니다. 뭐뭐 하러 가다 하고, 뭐뭐 하기 위해 가다 하고 별 차이 안 나지 않아요? 우리가 해석으로 보면. 그래서 잘 나오는데, go ing 같은 경우는 recreation이라고 그래요.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된대요. 근데 이것도 컨셉이,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예전에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취미가 뭐냐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친한 친구들과 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과를 내시더라고요. That's not a hobby but bad habi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는 술을 마시는 거, 친구랑 술 마시는 건 bad habit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지 않았나요? 친구랑 술 마시는 게 취미일 수 있잖아. 아, 우리도 안 돼요? 바뀌었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go ing가 뭐 go fishing이라든지 go shopping 되는 거는 안 좋지 않아요? 근데 돼요. 그래서 더 웃긴 거는 좀 달라요. go gambling이 돼요. 우리는 gambling을 레저로 보지 않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외국어에서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근데 go가 무조건 ing를 취하지 않고 예, 좀 그 레저하고 연관될 때만 취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보호 부분이 솔직히 좀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데, 저도 배울 때 우리 지도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 교수님도.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뒤로 가시면 나오긴 하겠는데, 주어 부분에서 투부정사도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I, 동명사 주어, 투부정사 주어 같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구분은 제 생각에 논문 한번 써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호 부분에서 동격에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떨 때 투부정사 나오고 어떨 때 동명사 나오냐도 한번 논문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도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른다고 그러셨으니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보호 부분에 동명사가 나오는 부분은 그 인투이션이 있잖아요. 되게 힘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인투이션. 그래가지고 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주어 부분에서는 동명사 주어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호 부분에서는 투부정사가 좀 선호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탑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단지 쓰실지 못 쓰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괜찮을 것만 같다 그랬습니다. 하라고는 안 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어 부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보어 전에 우리가 되는 어휘를 외우고 있죠. 뭐 have a hard time ing, 그렇죠? have 뭐 trouble ing, 뭐 have difficulty ing 이런 걸뭐 어휘로 보는데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러다가 뭐가 되는 거야? 어휘어가 되는 거죠. 이게 문법의 변화거든요. 문법 맨날 변하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online이 두 글자로 태어났죠. 그걸 오픈됐다고 합니다, 단어가. 그런데 이제 하이픈이 찍히죠. 그걸 하이픈드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지금 어떻게 씁니까? 온라인 붙었죠. 그걸 클로즈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짧아지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문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게 제가 전공했던 컨스트럭션 그래머인데요. 그럼 why don't you go home 하면 그게 원래는 왜 너는 가지 않니 집에였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why don't you가 별 의미가 없죠. 명령문을 뭐 하는 거야? 약화시키는 역할밖에 안 해요. why don't you 하면 뭐? 뭐뭐 해라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집에 가 이런 뜻이잖아. 예,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걸 렉시컬리제이션, 어휘화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얘도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날 때는 아마 have, have, 그 다음에 ing, 형용사 뭐 이렇게 쓰였을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후손들은 그렇게 만들어 쓴지 모르고 그냥 뭐예요? 그냥 하나의 단어를 보고 있죠. 이게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항상 하는 말인데 단어의 기준을 white space, 공간으로 잡지 마시고요. 의미적 한 단어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공부만 해가지고 문강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법을 잘못 공부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좀더 길게 잡으셔야 돼요. 길게 해야지 스피킹도 하고 뭐야? 라이팅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단어의 길이를 좀 넓혀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동명상의 의미상 주어가 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울 때는 소유격이었는데 요새 좀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저 배울 때는 이제 보시면 명사 쓴게 없구나. 여러분도 소유격으로 알고 있지 않으세요?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소유격이다. 아, 목적격도 된다? 예, 그러면 그거를 아마 대학교 이상에서 배우시지 않았을까?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배웁니까? 소유격이다. 왜냐면 소유격인 것만 알아도 기특하거든. 그런데 이제 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썼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예, 소유격 맞습니다. 그다음 목적격도 쓸수 있는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문장 맨 앞에서 쓸 때,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쓸땐 소유격만 돼요. 문장 중간에서는 뭐야? 목적격과 소유격이 다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시험 나올 확률이 좀 적긴 적겠죠, 그렇죠? 시험은 둘다 되면 안 내잖아, 그렇죠? 근데 목적격도 그러니까 될수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학원 다닐 때도 그게 참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전화 걸다가 누구야 그랬더니 나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It's me죠. 그것도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me는 목적격인데 타동사가 없고 전치사가 없잖아. 그럼 못 쓰잖아.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값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법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 저도 전공이 문법인데, 그러니까 문법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상한 거 갖고 와서 물어보면 그거 어휘야 이래요. 문법이 어휘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서 문법은 완벽하죠. 뭐 그렇게 넘어가는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하고요. 못하는 건 어휘라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적격을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죠.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우리 2번까지인데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예, 하세요. 예. 고아의 recreation이라 예. 하셨는데 제가 가진 생각이 뭐냐면 본동사 뒤에 ing가 있으면 본동사에 비해서 의미가 약해지고 대신에 본동사 뒤에 to가 있으면 의미가 강해졌어. 예를 들어 쇼핑가는 go shopping 하면 go의 의미가 있고 go fishing 하면 낚시 못해도 그냥 가는 데 의미가 있다. 대신에 of라면 go to fish 해야 된다. fishing 물고기를 잡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전자책에도 좀 문법책이 있는데 좀 그렇게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ing 외우기 힘드시다 예. 그랬잖아요. 제가 가진 생각은 그렇습니다. 뭔가 ing가 현재 진행에 쓰이기 때문에 본동사와 시간 차이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ing도 원형이다 쓸만하고 시간 차이가 많으면 to를 쓴다. 예를 들어 I want to be a doctor 하면 원하는 건 지금이지만 be a doctor는 나중이잖아요. 근데 I finish eating something 하면 먹고 있는 거랑 금방 마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뭐 10년 뒤에 뭐 숙제할 때 지금 마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그렇게 좀 이해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 생각하시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근데 좋은 생각이시고요. 생각이 없는 것보다 있으신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하나 문제가 될수 있냐면
그게 일어나는 시간이 짧다 길다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used 동사 원형이 그러니까 규칙적인 습관이고 그다음에 would 동사 원형은 불규칙적인 습관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하루에 몇번 하면 규칙적이고 한 번, 하루에 몇번 하면 뭘까요? 그다음에 this하고 이제 that 같은 경우 보시면 뭐 this man 뭐 that man 뭐뭐 어쨌든 그게 있는데 가까우면 this고 멀면 that이라고 하는데 과연 몇 미터가 가까운 거고 몇 미터가 먼 건지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솔직히 제가 영어 공부 좀 덜했나 봐요. go to fish 잘못 봤거든요.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게 이제 낚시, 그러니까 낚시하러 간다는 의미로 쓰인 건지,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생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보면 레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낚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사람한테는 그게 레저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 도 아이즈가 뭐 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다 하면 go to work을 쓰지, go working은 절대 안 쓰는 그렇죠. 맞습니다. 출근하다. 거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일하러 가는 거는 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go to work을 쓰지, go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go working을 안 한다. 예. 나머지는 go shopping, 뭐 go fishing 이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약간 좀 설명이 그렇게 좀 뭐야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투 부정사를 쓰면 좀 목적의 의미가 강해진다. 그럼 원형 부정사를 쓰면요? 요새 고 다음에 원형 부정사 많이 쓰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go를 너무 많이 쓰니까 I 일반 조동사처럼 그냥 편하게 쓰는데 예를 들어 I go work 하나, I go to work 하나, I go and work 하나 다 똑같다고 저는. 아, 그러세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대어문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가지시고서 이제 그거를 서포팅만 하시면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자기가 디펜스하고 그러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수 배울 수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아, 하세요. 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편하게 하세요. 보면 투 플레이 사커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할때 제가 맞게 설명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플레이 사커 같은 경우에 왜냐면 마이 하비나 뭐 페이버릿 액티비티는 내가 기존에 계속 과거에도 했던 것들이 했던 행동들이 취미가 되고 좋아하는 활동이 된 거기 때문에 플레이잉을 좀더 원어민들은 많이 쓰더라. 그러나 학교에서 말하는 문법에서는 투 플레이 사커 써도 맞는 거는 맞아라고 설명하는데 예. 이게 맞는 건지 교수님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같은 예. 건데요. 이게 저희 원어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플레이 뒤에 명사가 오면 저렇게 플레이 투 플레이 사커라고 하는 것이 좀더 맞고 뒤에 명사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플레이잉으로 끝나는 경우로 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원어민이. 그래서 예. 아까 예를 들면은 목적어가 있고 왜 아니 옛날에 명사가 뒤에 명사가 오면 나오느냐 플레이잉을 안 쓴다. 나오느냐 차이도 플레이잉을 한 그러니까 ING를 쓰고 끝내느냐 아니면 그냥 투 그렇게 명사로 예, 제 생각에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 어이야. 이거 어휘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마 저기 뭐야 코퍼스 제가 아까 논문 주제가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문 주제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좋은 데서 이렇게 박사하고 오셨는데도 그거는 내 인투이션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이티브가 된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걔네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국어 문법을 안,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뉴욕에서 17년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영문법 가르쳤는데 중간에 그 드랍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자기네는 문법 같은 거안 배웠대요. 그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쵸. 배울 필요 없죠.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으면 비문이죠. 그쵸? 근데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정문인 거고요. 그리고 잘 써, 안 써, 이거는 자기가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 아카데믹하게 가는데, 가게 되면 이건 논문 제 생각에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도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아마 좀 그렇게 간단하게 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좀 느낌이 뭐 동명사는 뭐 과거적 뉘앙스고 뭐 투부정사는 미래적 뉘앙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명사가 좀더 일반적이고 투부정사가 스페시픽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준이 안 돼요. 상대적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기준을 잡으시면 논문에서 깨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동물을 죽이는 건 잔인해 그러면 일반적이죠. 개를 죽이는 건 잔인해 그러면 뭐야? 좀 더 스페시픽하죠. 하지만 저 진돗개를 죽이는 걸 잔인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개보다는 진돗개가 좀 더 스페시픽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신 없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퍼스 돌려보시고 아마 어느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오케이,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저도 하나. 예, 하세요. 아까님의 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예. 동명사하고 투부성사 주어 자리에 오는 게 예. 어떤 게 프라이어티가 뭐 넘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저도 외국인하고 이야기해봤을 예. 때 그 처음에 투부정사를 주어로 못 쓰는 이유는 대부분 좀 덜 쓰는 이유는 투부정사는 가주어로 이렇게 대체를 해가지고 영어에서는 최대한 주어는 짧게 하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투부정사 뒤쪽으로 보내는 것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명사를 앞에 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 의견이 또 어때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빈도는 뭐냐면 동명사 주어가 많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리에선 투부정사가 많은 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를 주어자리 이제 아, 못 쓴다고 하셨는데 씁니다 문제는. 예,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쓰는데 빈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가주어 진주어에서 돼요 동명사 뒤로 빠집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ing가 보통 앞에 오는 거 말을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쎄 긴 주어를 사용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쓴다면 긴 주어고요. 보통은 이게 시험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다 가주어 진주어로 가죠. 사실은 앞에 뭐 입동사 쓰고 뒤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대절, WH절을 쓰지 그렇게 앞에서 쓰는 건 사실 좋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자꾸 주어나 목적어가 길어지면 자꾸 이렇게 뒤로 돌리려는 것 때문에 문법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또 예,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질문해서 좋은 뭐야 연락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자, 단순 동명사와 완료 동명사인데, 그러니까는 단순 동명사는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와 같아요. 그렇죠? 이거 예를 좀 고쳤어요. 제가 아무 아침에 다시 보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문장을 막 네이티브가 아닌데 막 만들다 보니까 이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완료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명사는 동사 원형이 ing를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디하고 스타디드 가지고 동명사를 만들어도 동사 원형이 다 똑같이 스타디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머리 쓴 게 뭐예요? have pp. 그러니까 have는 일단 쓰고 pp. 그러니까 단순 보단 완료가 빠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having 그 다음에 이제 pp. 왜냐면 have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동사 형태 무조건 pp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걸로 통해서 이전 일이라는 걸 나타내겠죠. 그래서 윗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맥하고 사귀는 게 뭐 좋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밑에 문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맥하고 사귀었던 게 현재 보니까 좋았던 것 같다. 근데 밑에 문장이 더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도 다 결혼하신 분도 여기 있으시고 남자친구 다 처음 사귀고 계속 가시나요? 몇 번 바뀌죠, 솔직히. 아니에요. 바뀌지만 안 바뀌었다고 말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데 예, 뭐 이렇게 뭐 쓰는 거서 좀 의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다 제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서 이렇게 얘기 나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것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도 수동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빙 PP로 이제 수동태로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완료 수동이니까 화난 것보다 근데 빠를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무시당했으니까 무시가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전 들어가기 전에 혹시 또 질문 있으면 받아볼까요? 그럼 예 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 부학관 교사 라디오 EBS 라디오 토크를 들었을 때 예. ING와 to에 대해서 느낀 게 있는데. 대학 캠퍼스에 어떤 학생이 먼 도서관까지 걸어갔는데 뭐 차 태워줄 까 그러니까 no 해가지고 I like walking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걷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누가 또 와서 또 태워줄 까 그러니까 no I like to walk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I like to walk은 왠지 I want to walk 난 그 지금 걷고 싶다는데 walk에 좀 강조를 두는 것 같고요. I like walking 하면 좀 평상시에 걷는 걸 좋아한다. 지금 걷고 싶다는 뉘앙스는 약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제 생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떤 예, 오케이. 저기 like to 동사 원형하고요. 네. the like to 동사 원형이 있어요. would like to를 바꿔 가지고 기본적으로 like to도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like to 우리가 솔직히 like to 잘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정보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을 때 보통 like to를 쓰고요. 그다음에 would like to는 바로 순간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would like to를 쓴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unplanned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내가 학교를 가는데 분명히 차 한 대가 올 거야. 그리고 분명히 나한테 차를 타라고 얘기하겠지. 라고 해서 준비했으면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누가 차를 타 그랬을 때 걸어가고 싶어 그럴 때 제 생각에 아주 right 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질문 있습니까? 좋습니다. 문제 풀이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의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면서 유형은요 하나하나씩 외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에 보고 할까요? 자, 보시면 지금 ABCD를 보니까 대문자죠. 대문자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ABCD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석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해석하는 친구들의 위험함은 오류에 빠질 확률이 많거든요. 학생들 가르쳐보면 재밌는 게 데이 아 그러잖아요. 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합니다. 그들은 일단 시험에 안 나옵니다. 데이가 뜻이 두 개가 있죠. 그들은 하고 그것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출제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데이가 그들은으로 쓰였는데 시험에 내겠습니까? 파더가 아빠로 해석되면 시험에 내겠어요? 예, 안 내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나씩 유형을 좀 볼게요. 자, ABCD 보니까 대문자예요. 대문자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쵸? 일단 A는 나올 수 있죠. 동사 원형은 문제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펜이 어디 갔죠?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건 뭐냐면 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면 나올 수 있는 확률, 스킬은 확률입니다. 확률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나와서 길어져봤자 커마 찍고, 엔드나 오와 쓰고, 그 다음 뭐예요? 아이고, 너무 빨리 가르쳤구나.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길어져 봤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사 원형도 시험지 낼 수 있겠지만 뭐 이쪽이나 뭐 어느 쪽이든 빈칸 내면 그냥 시험지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제 동사는 문제 못 나옵니다. 그럼 B는 그냥 탈락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쵸 여러분? 시제 동사는 문제 못 나와요. 의문문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못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G는 문제 나올 수 있죠. 좀 아까도 봤지만. 그 다음에 PP 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자, ING 문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에서 만약에 ING로 나왔다. 그러면 좀 아까 봤지만 뭐예요? 단수동사도 나와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죠. 커마 찍고 주어 동사 나와서 분사구문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 이렇게 확률을 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정리를. ING 나왔으면 이제 뭐 보겠어요? 이런 거 나왔나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PP가 나왔다. 그럼 PP가 나왔으면 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뭐예요? 있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빙생략이니까. 그렇죠? 아이고. 빙생략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뭐예요?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예요? 해석 안 하고 그냥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누구만 안 되는 거야? 누구만 안 되는 거야? B만 안 되죠. 근데 빈칸 뒤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is라는 단수 동사가 있네요. 그럼 답은 뭐예요? 그냥 C죠.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찾는다는 거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을 찾는다. 동사 보고. 그런 걸 하려면 뭘 보고서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동사에서 제일 포인트는요. 동사 다음에 얘는 목적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한 개냐 두 개냐. 이게 관건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ABCD에 arrive하고 reach가 있어요. reach가 무슨 뜻이에요? 도착하다. 그러면 arrive는 무슨 뜻이에요? 학생들 물어보면 그래도 대학원생들이 좀 낫네요. 학생들, 학부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reach는 도착하더래요. 그럼 arrive는 무슨 뜻이냐 하면 도달하다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 그러면 뭔지 아세요? 도착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네이티브로서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 homework이 무슨 뜻이죠? 그럼 assignment는요? 똑같네 학부생하고. 자, 숙제랑 과제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뭐가 다릅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숙제는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거고요. 과제는 대학교에서 하는 거래요. 되게 재밌어요. 자, 지금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이런 게 뭐냐면 어휘를 가장한 문법 문제입니다.
동사에서 봤는데 해석이 같다. 그럼 타동사냐 자동사냐예요. 그리고 명사인데 해석이 같다는 뭐야? 불가산 명사냐 가산 명사냐 이 싸움이거든요. 호목은 불가산이고 어사인먼트는 뭐야? 가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reach는 타동사고 arrive는 자동사.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요. arrive를 도착하다로 외우시면 안 되고요. arrive in at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get요. get 가지고는 뜻이 엄청 많잖아요. get to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주어 다음에 자동사만 써서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게 쓸 수밖에 없어요. 길게 쓰려면 자동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전시사 끼고 목적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타동사가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같은 단어는 분명히 뭐야? 두 개 이상의 의미는 다 가질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시험에 오리엔티드가 된다면 한국어 의미 중심으로 영어의 다른 폼을 자꾸 막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처리하다 그러면 한 글자짜리 handle, 두 글자 deal with, 세 글자 take care of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올 때마다 그 자기의 그 정리하는 거를 계속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막 중요하고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ABC를 먼저 봅니다. 동사 형태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동사를 뭐 한다고 해서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는 증거가 됩니다. 전치사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여기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 목적어하고 명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명사는요 사전에 있는 거고 목적어는 뭐야? 사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뭐예요? 문법적 영향을 받아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되는 거. 이거 구별 문제가 토익에 나와요. 나중에 그 뭐지? 관계대명사에서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여기서도 나오고 항상 걔네가 이용해 먹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목적어는 뭐다? 디터미너 플러스 명사다. 관사나 관사 친구 명사 나왔을 때 걔가 목적어 완전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치사 나왔으니까 뭘 확인해야 돼요? 목적어 나왔나 봐야 되겠죠. 근데 대화가 소유격, 디터미너죠. 관사는 관사 친구잖아요. 그쵸?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뒤에 보니까 명사가 나왔네요. 그럼 완벽히 뭐야?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뭡니까? 동명사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확실히 목적어가 있을 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디터미너 플러스 명사가 있어야 그게 목적어다. 없다면 빈칸은 형용사도 될 수 있어요. 대어만 없었으면 이 자리는 형용사도 가능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명사밖에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명사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슬리핑 백 할 때 슬리핑을 품사를 뭐로 잡죠? 요새는 솔직히 슬리핑 백도 한 단어로 보긴 합니다만 저 배울 때는 저 배울 때는 그러니까는 만약에 슬리핑 그러니까 슬리핑 베이비하고 슬리핑 백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배웠을 때 네, 슬리핑 베이비는 잠자는 아이에서 형용사 그러니까 현재 분사라고 보고요. 슬리핑 백은 용도 명도로 쓰였을 때 그러니까 뭐야? 그렇죠. 잠을 자기 위한 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침낭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슬리핑 백을 그냥 침낭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분석 안 하고. 근데 지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슬리핑 백을 문법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백 앞에요. 복합 명사라면 명사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driver's license 보시면 뭐예요? 어퍼스 베스 나올 수 있죠. 그다음 문법적으로 형용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힘들고요. 인생이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뭐야? 좀 더 길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의미적 한 단어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영국 영어는 driving license일 거예요. 그러면 영국 영어 좀 더 영어 문법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좀 예 하세요. 아 좀 전에 슬리핑 백하고 슬리핑 베이비 있잖아요. 예. 제가 또 예전에 한번 듣기로 예. 실제로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실제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니면 예. 그 예를 들어 슬리핑 베이비면 예. 애기가 지금 자고 있는 상황 사람의 어떤 주체가 그러고요. 지금 백이면 이 물건이 지가 될 수는 예. 없잖아요. 예.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예, 오케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현재 분사에서 하고 이제 과거 분사 이제 차이 구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자동사에서 왔으면 PP가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명사 앞에 ing형과 PP 그러니까 분사형 형용사가 들어오게 되면 둘 다 가능할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랬을 때 뒤에 나오는 명사를 주체로 보고 얘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로 이제 봐서 구별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뭐야? 그 뭐죠? 그 분사냐 동명사를 구별할 수 있지 않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오케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ing가 여러분 미팅이 품사가 뭐예요? 미팅. 명사죠. 회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meeting people 하면요? 동명사죠. 그쵸? 그 다음에 sleeping 현재 분사 있죠. ing. depending on이 뭡니까? 전치사죠. 그쵸? 뭐 regarding, concerning, 뭐
요새 그리고 ING형 전치사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유징도 전치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인클루딩은 옛날에 전치사가 됐고요. 또 뭐 그래서 전치사 있죠. 등등등 생각이 별로 안 나네. 이것만 해. 그 다음에 형용사 있구나. Interesting. 형용사죠. 그렇죠? 이것만 해도 ING로 끝나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품사가 바뀐다는 거 의미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G 좀 머리 아픕니다. 기본적으로. 네, 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를 푸는 건 간단했다는 거죠. 전치사 받고 determine 목적어, 아니, determine 명사 찾아서 비었을 땐 동명사 자리다. 즉 동명사가 그러니까 원래 from 다음에 determine 명사도 들어올 수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요. 전치사는 목적을 한 개밖에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 빈칸 다음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서 결정을 하죠. 명사인지 아니면은 동명사인지를. 그 다음 보시면 이거 3번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3번도요. 빈칸 앞에서 동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바이에 막힌 거예요. 제가 문제 풀 때. 전치사니까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determiner 플러스 명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자리가 됩니까? 예, 동명사 자리. 그냥.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그냥 ing 찍으면 됩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찾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ABCD를 먼저 보시고 동사 형태네. 그렇죠. 그다음에 앞에서 전치사가 있었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뭐야? 예, 그렇게 동명사로 취한다고요. 동사 형태로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제는 무조건 ABCD를 본다예요. 보고서 이게 동사를 물어보고 있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ABCD에서 50%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나는 ABCD만 봐도 답을 찾아.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도 찾을 수 있어요. 예. 네, 우리도 찾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찾는 거. 이거는 제가 페이지 수까지 다 적었어요. 조작한 게 아니고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다 풀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22번, 1번 보시면. 자, 빈칸 앞에 동사가 있어요. 이제 동사를 찾으면 끝난다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begin을 보고서 뭐 해야 돼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특징이 시작하다가 그걸 걸리죠. start, 그 다음에 begin. 그 다음에 liking verb,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거일 때 예,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긴 좋은데 어쨌든 begin 다음에 예, ABC가 동사 형태였고 begin 동사 있으니까 동사든 다 틀리는 거고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투부정사나 ing인데 C밖에 없으니까.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빈칸 뒷까지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해석도 안 하는데 양심이 있지, 그치? 빈칸 앞과 뒤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뒤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뭐야? 다른 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셔야죠. 항상 스킬은 빈칸 앞과 뒤까지 꼭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SCR, 그쵸? 빈칸 앞에 동사가 consider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나올 수 있다? 동명사. 근데 ABCD에서 뭐야? 동명사가 있죠. 이런 거는 넣어줄 수가 없는 거죠. 걸기 걸리는 거고요. 3번 문제가 조금 아마 어려울 수 있을려나? 솔직히 좀 일상적으로 내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이거 중고등학교 때 그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서 뭐 의미가 변하는 동사 삼총사에서 뭐 remember, forget, regret. 근데 regret은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regret 투부정사를 쓰면 유감스럽다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죠. 내가 너 지금서부터 뭐 그거 있잖아요. 뭐 I regret to say that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지금서부터 안 좋은 얘기 할 거니까 마음에 준비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그런 얘기고 뭐 regret이 동명사를 취한다 동명사 문제 후회하다로 쓰이는 거죠. 이거는 확실히 좀 의미가 다른 것 같고요. remember하고 forget이 좀 구별이 안 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다 있다 이런 얘기고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뭐 기억했다 한다 뭐 있다 이렇게 간다는데 좀 3번 같은 문제는 솔직히 조금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보는 유형이에요. 원래는요. 이게 해석으로 했다가는요. 직업 문제도 그럴 것 같은데 재수가 없으면 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 표현을 줘요. 그러니까 forget이나 regret, remember, 그러니까 remember forget을 줄 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낼 때 그렇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를 주면 무조건 투부정사고요. 그다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그 문장 안에 들어있으면 뭐야? 동명사 무조건 답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위험한데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forget이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둘 다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봤더니 답이 AC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문법이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법 문제, 어휘 문제, 그 다음에 문법 플러스 어휘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유형으로 보면. 거기서 이제 문법이 딱 두 개가 남으면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런 것도 배워야 돼요. 어디서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는 건지. 웬만하면 해석을 안 하겠지만. 이제 보통은 근데 솔직히 빈도로 보시면 무조건 don't forget to 동사원형이죠. remember to 동사원형은 똑같죠.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어휘력 두 개로 늘리는 방법 하나 가져드릴게요. 내가 기억하다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럼 반대말만 기억나면 돼요. not 붙이고 반대말 쓰시면 어휘력 두 배로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간단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 행위인지 아니면 시간편이 없어요. 문제.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 위험하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토익이 아마 ETS가 문제를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진해가. 왜냐면 분명 걔도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진해가 아무리 네이티브지만 다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답이 이중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수능도 그렇잖아요. 거의 교수님들 네이티브 다 들어가서 내지만 그래도 오류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빈도는 솔직히 2가 많아요. 시간 없으면 2로 찍으세요. IG 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건 이제 경험이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지원서를 뭐 하는 것을요. 지원서에 사인하는 것을 이제 까먹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서 까먹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하기 전에 제출하기 전에 이런 얘기인데 논리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제출하기 전에 뭐 하고 제출해야 돼요? 사인하고 까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해석을 보시면요. 하기 전에 사인했던 것을 까먹었다가 질이기는 하지만 정말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만 한다는 거죠. 아까 논리적으로 당연히 두 개가 있으니까 C가 더 나은 거지. 정말로 이게 ING가 안 될까? 예. 과거에 내가 지원서에 사인을 했어. 그거를 뭐야? 까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내실 거면 만약에 제 생각에는 시간 표현을 문장 안에 주시면 안전합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은요. 해석하면 틀리게 내야 돼요. 그게 관건이에요. 문법 문제는 해석해서 틀려라 이렇게 하고 이런 의도로 내셔야지 그게 문법 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이거 이런 문제에서 함정을 팝니다. 실제 예. 지금 보시면 전치사 다음에 이제 디터미너 플러스 명사면 확실히 동명사 맞는데 지금 뭐야 불가산명사를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도 되는 거야? 이거 형용사 자리도 됩니다. 무조건 동명사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상황에 따라서 형용사가 돼야지 예 뭐야 900 넘는 애들이 맞추는 문제예요. 이게 좀 그렇게 뭐 간단하게 막 팍팍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해석을 또 해보셔야 돼요. 보시면 만약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B가 들어갈 수 있죠. 문법적으로. 줄어든 서류 작업에 의해서 SC가 더 효율적 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줄어든 서류 작업에 의해서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서류 작업을 줄여서 SC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요 싸움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해석을 들어가게 된다면. 근데 여기서는 이게 SC가 한 행위로 보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쵸?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낫냐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객관식은요, 베스트 앤서예요. 그 무조건 암시되어 있는 게 더 나은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B도 그렇게 안 될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그 좀 어색하긴 해. 줄어든 서류 작업에 의해 SC가 더 이렇게 SC가로 가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느낌에. 뭐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번 같은 문제에서 함정 팔 수 있다. 형용사를 답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여러분 실제 계속 나오는 문제가요. 여러분들 단순함기를 잡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단수동사 나오면 동명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쉬운 예로 할게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예? 단순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 잡는 문제예요. 뭐 in the library 그 다음에 is냐 아니야 이렇게 나올 때 그냥 단순 암기. 문장 앞에 ing야? 그러면 단수야. 이러면 이제 다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interesting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ing의 무서움이에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stories가 주어져. 그래서 아가 되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도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명사하고 얘네가 이제 함정으로 파는 거는 형용사. 왜냐면 ing가 형용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하나 조심하세요. 네. 그런 거 조심만 하면 돼요. 이런 거. 나오면. 뭐 그렇게 이제 우리를 속이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빈칸 앞에
잘 보세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명사와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거든요. 자, 빈칸 앞에서 보통 학생들이 그러니까 utilize를 찾아요. 그 다음에 consumer를 뭐로 봅니까? 목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면 그 다음 썼던 무조건 뭐예요? 후치수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수식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버렸으니까. 왜냐면 utilize가 목적어 한 개만 가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커스텀과 사람이면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하고 s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포인트예요. 얘네가 함정으로 잘 까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뭐야?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명사로 쓸 수 있는 게 뭐야? A밖에 없죠. 또 얘네가 잘 이용하는 게 얘네는요. 토플은요. 단어 수가 많아요. 단어 수를 많이 써가지고 시험을 본다면 토익은 단어 수보다는 하나의 단어의 품사를 알가먹어요. 알가먹다 그랬나? 뭐라 그랬지? 뭐 하여튼간 그걸 최대한 이용해요. 명사 내가 알고 있는 명사가 동사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동사가 뭐야? 명사될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 리서치하고 연관해서 시험에 나온 게 콜로케이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단어궁합, 쟤는 해석을 단어궁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두 리서치죠. 근데 컨덕터 서베이죠. 가끔 보면 영어에서 이걸 X자로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리서치는 뭐로 씁니까? 불가산으로 쓰고요. 그 다음 서베이는 뭘 쓰고 있어요? 가산으로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함정으로 나올 때.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ABCD에서 해석을 했는데 두 개 이상이 된다면 그거는 뭐야? 어휘 문제가 아니다. 문법이니까 빨리 찍고 넘어가라. 아, 그 얘기 안 했다. 제일 중요한 스크린은요. 봤을 때 모를 때 두 번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가셔야 돼요. 어차피 예, 맞출 확률이 50%니까 다른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990 맞으려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 20문제 찍습니다. 분명히 이제 재수없게 걸리면. 예, 그런 것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 한번 볼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같네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전치사 for가 있고요. 더 플러스 명사가 있으니까, 그쵸? 무슨 자리예요? 동명사 자리네요. 그쵸? 똑같은 유형이죠, 그쵸?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전에 1번 같은 유형이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함정을 팔 수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to 얘기인데요. 여러분, be due to가 무슨 뜻이죠? be due to. 무슨 뜻이요? 예, 좋습니다. 지금 한 분은 때문이라고 그러고 한 분은 will이라고 그러고 두 분 다 맞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to는요. 부정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잖아요. 아, 이 뒤에서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전치사에서 스킬 중에 하나가 ABCD를 봤는데 네 개가 다 전치사예요. 근데 만약에 to가 있다. 그럼 무조건 빈칸 다음에 동서 원형이나 보세요. 있잖아요. 답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to예요. to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둘 다 있어요. be due to 목적어를 쓰면요. 때문이다고요. be due to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to 같은 경우는 뭐야?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수거일 때 외웠어. 즉 전치사 to는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to 부정사는 못 외웁니다. uncountable. 세울 수가 없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 to 쓰는 거 기억하세요. 마찬가지예요. 빈칸 앞에서 동사가 look for to니까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그냥. 전치사 to라는 거 알아야 되지 뭘 쓸 수 있어? 뒤에서 이제 ing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2번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in 있고요. 뒤에 determiner 플러스 명사 있으니까 ing 답되는 거 뭐 넘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object2가 좀 재밌는 게요.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반대하다 일단 다 전치사를 2를 써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be opposed to, 뭐 opposed to, objection to 근데 다 전치사예요. 재밌는 게 부정사를 안 쓰고 안 재밌구나.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돼요. object 반대하다 의미일 때는 뭐야? 전치사 to다. 그래서 뭐야? d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to 부정사입니다. 원래 부정사는 두 가지가 있죠. to 부정사하고 원형 부정사. 그래서 to 부정사는 뭐예요? to 있는 부정사고 원형 부정사는 to 없는 부정사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to 부정사만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막 그런 거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때 좀 너무 많이 어렵게 외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 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전공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옛날에 관사 외울 때 관사에는 뭐 정관사 더가 있고
그다음 부정관사어가 있고 무관사가 있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관사는 얻어, 그 다음에 발음하지 않는 관사가 있다 이러면 되잖아. 부정관사, 정관사 이런 게 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 걸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또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이 있다. 일단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가 될 수 있고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부사가 될 수 있어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쉽게 가르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쉽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예,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그러니까 명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주어로 자리에 이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첫 번째 문장은 그러니까 written English는 별로 선호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처럼 바꿔 쓰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말과 영어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안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안 겹치는 부분은 못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얘네가 허사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말은 우리말은 형태가 있으면 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 형태가 있어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지금 같은 경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면 뭐 우리나라 해석하면은 뭐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내는 건 중요해 이렇게 해가지고 긴 주어죠. 쉽게 얘기하면 시작한 걸 끝내는 것은 긴 주어 쓸 때 이제 우리가 허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 생각은 뭐냐면 공부를 할 때 그걸 이해하고 넘기면은 못 써요. 그냥 it's important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 의미가 비슷해요. 그걸 다 따로 외우시니까 이게 외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저기 essential 들어갈 수 있는데 essential이 무슨 뜻이에요? 왜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necessary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꼭 필요한. 왜 꼭 필요해요? 그렇죠. mandatory는요? 그렇죠. 의무적인. 왜 의무적일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모아, 그러니까 같은 구조로 새로 쓰기, 단어에 쭉쭉쭉 써다 보면 공통점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조건 외우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외울까? 그리고 얘네는 왜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라 쓰세요.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때. 그걸 꼭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부분인데 요쪽은 좀 외우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투부정사가 미래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는 예문을 좀 안 좋구나. 아니구나. would like이라서 괜찮구나. 이제 like는 안 좋은 얘기죠. 그쵸? like, ing도 되니까. 근데 would like은 투부정사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would like이니까 괜찮겠네요. 그쵸?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의 행위를 이끄는 동사예요. promise to 부정사가 왜 to 부정사를 쓰냐면 약속은 지금 하겠지만 어느 행위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잘 보세요. 하겠답니다. 자, 그 다음에 refuse to 부정사거든요. refuse는 to 부정사만 취해요. 자, 거절은 지금 하겠지만 뭐에 대해 거절하는 거야? 안 하겠다죠. 미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안 할 거야 이런 얘기야. 지금 뭐냐면 근데 이것도 내 미리 써놔서 그러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책에서 우리가 원, 투, 동사, 원형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되면 원, 투는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해.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가죠. 나는 원한다. 집에 가기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말 씁니까? 아니면 나는 집에 가고 싶었습니까? 여기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문법들은 너무 잘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똑같은 크기인데 하나는 네 조각이고 하나는 한 조각이에요. 네 조각을 가지고 50개의 탑을 쌓는 거라 이렇게 얘는 몇 개 쌓을지 계산이 안 되네. 아, 100개로 할 걸 그랬다. 이거 가지고 100개의 탑을 쌓는 거보다 얘 가지고 25개 가지고 탑을 쌓는 게 훨씬 뭐하겠어요. 편하겠죠. 엎어질 위험도 덜할 거 아니에요. 좀 더 넓게 가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거는 호응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동사가 뒤에 어떤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 의미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ant가 목적어를 만나면 원하다지만 그렇죠? determiner 플러스 명사를 가졌을 때야 to 부정사를 가졌을 땐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want to 동사 원형은 그냥 하고 싶다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want 따로 to go 따로가 아니라 want가 한 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저는 무조건 동사 끝이 본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요 얘기는 하나 할게요. 좀 여러분들 공부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참가하는 게 중요합니까? 할 게 중요합니까? 참가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차피 동사 끝이 본동사예요. 영어는 우리하고 달리.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은 처음서부터 participate 앞까지는 무조건 조동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동사 여기는 거죠. 할 거냐 말 거냐만 표시해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나가셔야 돼요. 참가하려고 애 쓸 수 있을 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 해석할 때는 끝을 잡으시고 세상의 끝을 잡고 이렇게 주어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동사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 따로 외워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얘를 하나의 조동사로 보시고 이거 어차피 할 거다 아니면 안 할 거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 해보세요. Decide 동사 원형. 뭐뭐할 결심을 하다 여러분 다 나누지만 할 거다 아니에요? 그 다음 뭐 refuse 같은 경우가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 진짜 의미는 뭐야? 뒤에 나오는 본동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decide to 같은 경우는 별 의미를 안 변하지만 여러분 mean이 무슨 뜻이에요? mean 의미하다지만 mean to 동사원형 무슨 뜻인지 아세요? mean to 동사원형 뭐뭐할 예정이다죠. 그렇죠? happen이 일어나다죠. 그렇죠? 투부정사 쓰면요. 우연히 뭐뭐하다죠. 추주가 선택하다죠. 투부정사 쓰면 뭐뭐할 결심하다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mean하고 mean to는 다르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의미하다로 쓰이면 본동사고요. mean to로 쓰이면 조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다 안 할 거다만 나타내지 않나.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큼 있는가. 여러분들 뭐 모르겠어요. 저 영어학이라서 좀 티스랑은 다른데 그러니까 문장이 배우셨나요 혹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뭐 DP, NP 이런 거 배우셨어요? TP 이런 거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대요? 되게 특이하죠. 영어는 TP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TP, 그 tense phrase. 그래서 시제가 문장의 핵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본동사는 생략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투부정사에서 나올 건데. 근데 시제는 생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 순간과 연관해서 멀면 멀수록 쓸데가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뭐야? 잡담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바라 순간하고 멀어지면 뒤쪽으로 가면은 잡담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옆에 친구가 옆구리 툭 찔러. 야, 우리 아빠 삼성전자 이사였어. 그럼 화를 내지 않아요? So what이죠, 그렇죠? 그래 뭐 이러지 않아요? 잘났다,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툭 찔리면서 우리 아빠 삼성전자 이사야. 그리고 갑자기 밥을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 밥 안 사줘? 예, 취직을 하셨군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바라 순간하고 연관성이 멀면 멀수록 별로 이렇게 정보량이 없는 거고 이게 뭐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아마 우리말도 저 우리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시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영어에 오리엔티드가 됐나요? 그래서 영어에서 포인트는 예, 시제입니다. 시제가 뭘 나타내냐면 그 명제가 일어날 거냐 말 거냐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동사로 외우셔도 좋지만 이렇게 그냥 다른 단어 취급하면서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세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 내 차가 수리가 될 필요가 있다면 네. My car needs a fixing. My car needs to be fixed. 둘 다 되잖아요. 물 줘야 한다면 This flower needs watering. This flower needs to be watered.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옛날 즉석토익이라는 걸 토익제 공전 토익 강사가 ing의 수동의 의미가 있다면서 to be bp가 ing로 줄어들 수 있다. 본동사가 need나 want일 때 이런 얘기를 썼는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를 to be bp를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ing로 줄였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는요 좀 예외적 exceptional case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want나 need 다음에 3을 주어야 되고요. 3을 주어야 되고 want나 need 다음에 이제 동명사를 씀으로써 자체 수동 뭐뭐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글쎄요
일반화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밖에, 그러니까 조금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빈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많으면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두 개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를 갖다가 아니면 저는 내 문법을요. 어떤 문법을, 그러니까 참스케언이냐 아니면 뭐야? 버클리 쪽이냐, 그러니까 필모어 쪽이냐 이렇게 딱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는 게 저는 그 NT 참스케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문장 구조를 만든다 생각하지 않고 문장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고 단어가 끼어 들어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휘다라고 이렇게 제가 연구하는 부분도 다 이디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저는 보이는 게 다 뭉탱이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스키 쪽이 대세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쪽에 하셔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What are you do가 왜 직업이 뭐니에요? What are you do 그러면 왜 직업이 뭐니에요? 그러면 What are you doing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그러면? 그러면 what did you do는 왜 너 뭐 했니에요? 걔는 왜 직업이 뭐였니 안 되냐고요? 예? 근데요 우리 쪽에서 유리한 예가 있고요 그쪽에서 유리한 또 참스케언에서 유리한 예가 있긴 있는데 what are you do는 왜 직업이 뭐냐면 단순 현재는 과거에도 했고 현재도 하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what do의 조동사가 단순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너는 한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는 거고 만약에 뭐 What is your major? 그랬을 때 I study English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부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영어를 전공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 My major is English보다 훨씬 간접화법으로 퀄리티가 높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현재는 예, 어제도 영어 공부하고 오늘도 영어 공부하고 내일도 영어 공부할 거니까 전공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간접적인 표현으로 막 쓰는데 저 어쨌든 저는 훈련을 뭉탱이 뭉탱이로 그러니까 참스키가 틀렸다 틀린 것만 계속 봐가지고 그런지 아까도 원투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청크? 이렇게 하나의 덩이 그러니까 단어를 그 전제하는 그 기준이 다를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중 고등학교 때까지 하신 건 다 솔직히 구조주의일 거예요. 구조주의고 대학에서는 거의 참스키만 배우는 것 같고 그다음 대학원 가시면 이제 인지문법 같은 것도 좀 배울 수 있거든요. 외대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아마 믿음의 세계가 다르지 않을까.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조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휘 같아요. 그냥 하나로 자체 수동이라는. 여러분 be made of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잖아요. 근데 be consisted of는 없잖아요. 또 재밌는 게 구성되다 할 때 다 of예요. 되게 재밌는 게 다른 뜻 다른 거 동일한 어휘들 쫙 봐도 근데 왜 consist of만 능동의 형태로 그런 건 이제 자체 수동이라고 얘기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수동으로 태어났다 얘기하는데 그럼 다른 것들은 왜 안 태어나고 그냥 하나의 단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명하기보다 단어야 어휘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보면요 외우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좀 미래길을 이끄는 놈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아까 이쪽은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o on도요. go on ing하고 go on 투부정사가 있죠. 계속해서 뭐뭐하다 할 때. 이게 뭘 따지냐면 되게 정교한데 이것도 솔직히 한번 따져보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go on ing는 중지 없이 쭉 갈 때 근데 go on to 부정사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 때 이렇게 라고 이제 보통 구분하고 try to 부정사는 뭐야 뭐뭐하고 애쓰다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뭐하다고 애쓰다가 뭐뭐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뭐 struggle to 부정사라든지 뭐 strive to 부정사라든지 다 뭐뭐 할 거야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동사가 to 부정사만을 취하게 된다면 아마 할 거다 아니면 안 할 거다다 모른다는 거 나와도 그렇게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try ing은 시험사만 뭐뭐 해보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말이 있는 게 stop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stop이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둘 다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어떻게 왜 다릅니까? 예전에 문법 배웠을 때 예. to stop smoking하고 예. 길을 가다가 내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멈췄다 예, 예. 뭐 이거하고 stop 예. smoking 담배를 끊었다 예. 이런 거의 차이
맞습니다. 의미적으로 이제 그래서 퀴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탑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스탑은 기본적으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왜 그러냐면 스탑 투 스모크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셨으니까 여기서는요 투 스탑이 없어도 정문이에요. 그렇죠? 나는 멈췄다. 정문 문장 되거든요. 즉 부사적 용법이에요. 근데 목적어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가 품사는 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 너무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가지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I stop smoking 하게 되면 스모킹을 생략하면요 퀴즈의 의미가 없어져요. 스탑의 의미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다른 어휘죠. 그래서 stop ing는 뭐다? 예, 그냥 퀴즈의 의미와 같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 어쨌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학원서부터는요 진리는 없어요. 진리가 있으면 논문을 못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깨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대학원서부터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자리에 이제 비투 용법 쓸 수 있고요. 비투 용법도 해석이 두 개예요. 사람 주어일 때 뭐뭐 할 것이다고요. 지금같이 사물 주어일 때 동격이 돼요. X는 동사 원형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 주어일 때 비투를 will로 쓸 수 있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목적격 보호 얘긴데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P78에다 미리 써놨어요. 시간이 모자랄까봐. 얘네요 다 시키다예요. 얘 요기와 정리돼 있죠 지금. 얘네 다 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요 이제 ABCD 보고 ABCD만 보고 답을 찾는다 그런 걸 맞히는 애들은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그 문제를 제일 어렵게 해요. 어렵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조카가 저한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것 같다고 막 얘기했는데 ABCD에 뭐가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Careful이 있었어요. 답은 Careful이네. 어떻게 안 한다는 거야? 당연하죠. 왜 얘네끼리 똑같은 말이거든요. 셋 다. 고맙죠. 이제 토익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여줘요. Make, 그 다음에 Forget, Expect, Allow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주잖아요. 그러면 답은 그냥 Make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만 하죠. 동사원형 있나. 얘네가 다 뭐냐면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고요. 동사원형이 나오면 얘도 보시면 이쪽을 잘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데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가요 도우는 것도 시키는 거예요. 철수야 엄마가 철수야 방 청소해 그랬더니 싫어 그래.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알았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킨 거예요. 단지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다는 아니 투 부정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되면 to 이쪽 동사 부분이 목적어로 해석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얘네들 보시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first는 강요하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설명을 잘 들어보면 그럴 거예요. 아마. 구조가 잡혀 있고 단어는 들어가고 비슷한 단어가 그 구조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막 구별해서 하면은 되게 좋지만 첫 번째는 의미보다는 뭐다? 어떤 놈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좋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force 강요하다요. ask는 요청하다요. 그리고 대단한 게 ask는 묻다도 또 있는데 그냥 요청하다 말합니다 그냥. force에는 설득하다고요. expect는 기대하고요. allow는 허락하다래요. 정말 다를까요? 엄마가 저기 아들한테 장학금 받아오고 얘기할 때 너 이번에 장학금 안 받으면 죽는다. force 하죠. 그쵸? 장학금 이번에 받아와. asking 하는 거죠. 그쵸? 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네가 장학금 안 받으면 되겠니? 뭐 하고 있습니까? 설득하고 있죠. 자, 이번 학기에 우리 아들, 우리 잘생긴 아들 장학금 받아올 거야. 자, expecting 하죠. 아들, 장학금 받아와도 돼. 허락해지죠. 좀 오버죠. 자,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뭐 하는 겁니까? 받아오라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라 목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영어가 복잡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느낌에.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으니까 오는데 얘네들은 뭘 쓴다? 투부정사를 쓰는 게 관건이죠. 그 다음에 얘를 세 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어떻게 나누냐면 뭔가를 나누실 때는 항상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수동타가 됐을 때 얘네들은 다 해야 한다에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장학금 받으러 강요받았다. 나는 장학금 받으러 요청받았다. 나는 장학금 받도록 설득당했다. 나는 장학금 받아야 된다. 뭐 얼마나 됩니까? 자, 그 다음에 be expected to는요 will 같아요. 자, 나는 장학금 받을, 너는 장학금 받을 걸로 기대되어진다. 너는 장학금 받을 거다. 많이 다릅니까? 나는 장학금 받아도 된다. 나는 장학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수동태일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쭉쭉쭉 빨리빨리 해석할 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이고요. 얘네들 멤버를 아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슷하, 같다고 말 못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빈칸 앞에서 누굴 보고 누굴 찾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유형이 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야? 묶어서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한번 했고요. 그래서 뭐 예문들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수동 중심으로 보면 세 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요, 저는 진짜 억울한 게 저희 선배들은 영어 시험 안 보고 취직했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 갔다 오니까 글로벌이 김영삼 정권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김영삼 정권 때 글로벌리제이션 해가지고 토익이 들어왔어요. 토익 시험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토익 시험을 봤는데 되게 웃긴 게 ABCD가 진짜 과관이었어요. 1번에 say, 2번에 speak, 3번에 talk, 4번에 tell. 답은 뭐게요? 답은 tell이죠, 그렇죠?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런 거에서 기뻐합니다. 그냥 뭐야? 이거만 보고 찍죠.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은 뭐합니까? 해석하고 있죠. 예, 인생이 힘들죠.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애려 이런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패밀리만 외우고 있으면 가족들만 어떤 구조에서 어떤 단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그 패밀리가 누군지만 알고 있으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이렇게 정리만 좀 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는 우리 동명사는 소유격 목적격이었는데 투부정사는 좀 간단합니다. 목적격입니다. 근데 목적격이 두 가지 목적격이 있을 수 있죠. 타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그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뭐야? 전치사를 사용하는 목적격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전치사가 이제 for하고 of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떨 때 for를 쓴대요? 학교에서? 뭐 이성적 판단 형용사일 때 for를 쓴다. 그 다음에 뭐 감정적 판단 형용사일 때 of를 쓴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우리 세 살 난 애를 세 살 애를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막 비둘기가 애들한테 안 좋은 거 아시죠? 비둘기가 이렇게 달려와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지저분한 비둘기가 우리 애한테 달려와요. 그럴 때 내가 발로 걷어 차는 거는요. 이성적 판단일까요? 감정적 판단일까요? 예, 난이죠. 예, 힘듭니다. 이게 좀 공부할 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인지 감정인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기준은 솔직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는. 그 다음에 또 컨셉이 다르잖아요. 걔네가 생각하는 거랑 컬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요. 무조건 살다 온 애는 못 이겨요. 공부 시간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 무조건 공부하는 거예요. 난 노는데 TV 보고 놀면 리스닝 하는 거죠. 국어 남편하고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리스닝 앤 스피킹. 그렇죠? 신문 읽으면 뭐 합니까? 리딩. 이거는요 논문에 나온 거예요. 연구 논문에요. 그 네이티브들이 하루에 6시간 정도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 네이티브가 되고 싶으면 매일매일 6시간씩 하셔야 돼요. 절대 네이티브 못 이깁니다. 자. 제가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문화가 문화도 어렵긴 어려워요. 제가 토플 대학 때 우리 때는 토플도 많이 봤었거든요. 토플 시험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my servant가 있었고 그다음에 clean my room이었어요. 이것도 솔직히 근데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 갑자기 make하고 have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만나면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드리냐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거 진짜 틀리라는 얘기죠. 예를 넣어도 뭐예요? 시키다고. 예를 넣어도 시키단 말이야. 이런 걸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같은 패밀리의 멤버를 두 개를 만났다. 빨리 찍고 다른 문제 푸세요. 포기하는 것도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뭐 같아요 답이요? A 손 들어보세요. A. A가 그래도 적네. 저보다 훨씬 낫네요. 저 A에서 틀렸습니다. 왜? 그러면 손 안 드시고 왜 B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분. 왜 B예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 해부의 빈도가 높으니까. 예, 해부가 빈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예. 사역인 메이크는 안
하고자 하는 애한테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 해도 할 만한 애한테 시키는 것이고. 왜? 서런트라는 기본 개념이 일단은 자기가 알아서 할 하인의 위치니까 해도 같습니다. 저는 하인의 위치에서 메이기 더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메이기 강요의 뉘앙스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기 강요의 뉘앙스예요. 그래도 빈도가, 그러니까 강하면요 빈도가 약해요. 그 다음에 메이기 해부 같은 경우는 부탁의 뉘앙스예요. 여러분 하인한테 부탁합니까? 저는요 그 뜻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던데 저는 알았어도 A입니다. 솔직히 하인한테 서번트가 하인이잖아. 하인한테 방 청소하라고 부탁해요? 정서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예를 들었냐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하라? 빨리 찍어라. 찍고 넘어가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가족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중에 두 멤버가 나왔으면 이건 고급 용어예요. 이건 네이티브들도 모를 수도 있어. 둘 다 되거든요 일단. 근데 어떤 게 더 좋냐는 거잖아요. 지금 싸움이. 그땐 찍어라. 하늘의 운명을 맡겨야 돼. 저런 것도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뭐 메리 이즈, 그러니까 문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앤들 것 같아요. 보실 것 같아요. Mary is blonde and smart 해요. Blonde but smart 해요. 왜 멋이에요? 누가 멍청하다는 얘기. 예, 대단하십니다. 예. 이런 게 솔직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문화를 모르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머리가 크면 뭐래요? 머리가 크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바뀌었나요, 또? 머리 크면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런 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맞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컬처 문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면 빨리. 예, 그냥 빨리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블론드에 대해서 네거티브한가요, 남자분들? 저는 예, 그냥 블론, 그렇죠? 고맙죠, 그렇죠? 예, 감사하죠, 그렇죠? 예,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 이성적 판단 형용사하고 감정적 판단 형용사 얘기 나오는데 지금 시험을 보시면 거의 다 감정은 안 나오고요. 이성이 많이 나오고 중요한이라는 의미들이 다 이성적 판단이에요. 그 중요한이라로 쓰이는 것들이 다 4 플러스 2 부정사로 많이 쓰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회화에서도 of 쓰는 경우가 kind of you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원래는 it's kind of you to harm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도 많이 쓰니까 얘네가 잘라쓰기 kind of you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들었고, 그러니까 동사일 때는 그러니까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형용사일 때만 전치사 끼고 그다음 뭐야 목적어를 취하게 되는 목적격을 취하게 된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도 형용사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써가지고 의미 변하는 것 중에 솔직히 문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감정형용사밖에 없고요. 감정형용사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ing냐 pp냐 이거 따질 때요 솔직히 현재 분사는 능동에서 왔고 pp는 뭐야 수동에서 왔기 때문에 뒤에 뭐 목적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따지긴 하는데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 형용사라는 건 인과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깜짝 놀랄 수는 없어요. 쥐새끼라도 한 마리가 들어와야 깜짝 놀랄 수 있죠. 감정은 스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시험은 영어는 그렇지 않지만 토익은 항상 유발자를 사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결과를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형용사는 뭐다? 사물이 주어일 때는 ing가 답이고 그 다음에 뭐야? 사람이 주어일 때는 pp가 답이죠.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abcd를 보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야. abcd에 분명히 ing 있고 pp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정 형용사가 아닌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형용사면 앞을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예, 그거는 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정 형용사가 투부정사를 취하죠. 그래도 인과관계를 갖죠. 감정은 무조건 인과관계예요. 여러분 glad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해석되게 돼 있죠. 감정 형용사가 투부정사를 만나면 무조건 뭐야? 만나서 반가워. 이건 문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be willing to는 어휘죠. 솔직히. 뭐뭐 할 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예, 그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뭐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투부정사를 취해서 인과관계를 나타나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휘도 있다. 비형용사 투부정사가.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오면 하나 어려운 게요. 영어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투부정사가 그 명사정용, 아니 형용사정용법인지 부사정용법인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애려 그냥 그 투부정사 앞에 그 뭐지 앞에 문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는데 그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없으면 무조건 부사정용법이에요. 근데 명사가 있으면 얘가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정용법이고 이걸 못하면은 부사정용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보면 둘 다 또 될 때가 좀 있어. 머리 아파. 그런 건 좀 퍼지하죠.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걸 알면 좋냐면 어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잘 오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좀 빨리빨리 푸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형용사정용법으로 많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빌리티가 좀 많이 나오죠. 어빌리티 투부정사, 뭐뭐할 능력 또는 뭐 라이트 투부정사, 뭐뭐할 권리 뭐 이런 거 할 때 어퍼튜니티 투부정사, 뭐뭐할 기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단순 투부정사는 뭐 주절의 시제와 같고 완료 투부정사는 주절의 시제보다 뭐 빠르다. 근데 뭐 심투 동사원형 쓰면요 무조건 빠를 수밖에 없죠. 까먹은 거 같다 그러면 일단 까먹어야 갔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to BPP로 수동태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분리부정사 얘기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 때는 저 대학 다닐 때는 분리부정사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리부정사가 뭐냐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 사이에 부사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독해를 읽어보면 네이티브는 써요. 그래서 이거 나 읽어본 거 썼다 그러면 너는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대. 이 책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피해라. 그래서 뭐야? 이렇게 쓰지 말고 투와 어디 갔냐? 투 리슨 사이에서 넣지 말고 뭐야? 어디 갔냐? 여기에서 투 앞에 넣거나 아니면 뒤쪽에 넣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새는 분리부정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분위기면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되면 조금 그러니까 언어는 변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네이티브 얘기 잠깐 해서 그런데 네이티브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접속사, 주어동사, 커마 찍고 주어동사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커마를 안 찍어가지고 이거 감점을 당했을 때 따져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진짜 네이티브 아니기 때문에 커마 찍어야 돼요. 왜냐면 네이티브가 했으면 스타일인데 우리가 안 찍으면 몰라서 안 찍은 걸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절이나 뒷절이 짧다고 생각이 들 때 커마를 안 쓸 수 있는 생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생략은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생략이라는 게 뭐예요? 생략하고 그러니까 일리시스하고 딜리션이 다르죠. 일리시스는 뭐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하지 마세요. 딜리션은 해야 돼요. 딜리션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지만 예. 그래서 생략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여러분 작문 같은 거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틀렸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우리도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술 한 잔 드시고 소고기집에 갔어요. 술 취해가지고 한국인인데 저 물고기 주세요. 뭐 드실래요? 물고기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불고기 갖다 줄까요? 욕할까요? 불고기 갖다 주지 않을까요? 정말 물고기 갖다 줄까 진짜?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주세요 그러면 뭐 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안 날까요? 외국인은 이해하고 네이티브는 이해 안 해?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네이티브가 우리도 네이티브 코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액체는 마시죠? 고체는 먹죠. 술은 먹어요? 마셔요? 나 어저께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안 돼요? 그럼 왜 돼요? 마셔야 된다면서요. 허용해 주죠. 그렇죠? 누구니까? 네이티브니까. 네이티브는요.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요새 보니까 저희 때는 강조어가 와 쟤 졸라 이쁘다. 우리 때 졸라 이쁘다. 이렇게 요새는 개 예쁘다, 캐 예쁘다 해서 핵 예쁘다? 핵 아세요? 핵? 핵 예쁘다. 네. 네이티브니까 가능한, 네이티브니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략 부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영어는 영어가 문법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문법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배울 때만 힘들지 편한 거죠. 기본적으로 문법이 많은 것. 보는 문법이 많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이 제일 어렵죠. 우리나라 말이 문법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영어에는 나잇이 있고 체스트넛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밤이 좋아라는 표현을 할 때 나잇을 넣든지 체스트넛을 넣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는 밤이 좋아 그럼 저는 뭘 좋아할까요? 까만 밤이에요? 먹는 밤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나는 뭐야? 나는 사과보다 밤이 좋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까만으로 해석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경험이 많아야 돼요. 우리 언어가. 그러니까 도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알기만 하면. 그게 이제 안 하니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눈치가 좋을까? 저는 눈이 좋아요. 스노우일까요? 아이일까요? 자, 아이 하신 분들이 다 눈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눈이 좋은데 왜 안경을 꼈겠어요? 멋으로? 한국인이지만 힘들죠, 그렇죠? 의도라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했고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면 영어는 한 번 쓴 말을 다시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일 편한 방법은 생략이죠. 아예 안 써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뭐냐면 잘라쓰기.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만약에 폴리스 스테이션 한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스테이션을 역으로 해석하면 망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도 뭐가 돼요? 걔가 경찰서가 되죠. 그쵸? 그게 잘라 말하기가 있고요. 또는 다른 말로 바꿔쓰기. 그쵸? 다른 말로 바꿔쓰거나 대명사나 대동사를 이용해서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이 좀 많아져요. 자, 그 중인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go to script 앞에 있잖아요. 그쵸? 있어서 이제 뒤쪽에서 생략이 되는데 2는 살려주셔야 돼요. 2도 TP예요.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정사 2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만, 본동사만 뭐 생략이 된다. 그래서 영어에서 그 통사로는 신텍스 하시는 분들이 왜 TP가 문장의 핵이라고 보냐면 생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건 생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본동사는 그러니까 VP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일맛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그쵸? 그래서 1, 2까지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하고 10번 보시면 뭐 투투부용법 다 아실 것 같고 인하프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변하는 게 있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영적할 때 제일 잘 틀리는 게 우리 한국 학생들 특징이 인하프에서 많이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쟤는 충분히 똑똑해. 충분히가 똑똑해 앞에 오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되죠? 부사할 때 반드시 뭐 합니까? 뒤에서 후치식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바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명사를 수식할 때 그러니까 인하프는 후치 수식을 위에 태어난 애예요. 그렇죠? 뒤에서 수식하는 거. 태어났는데 요새 근 뭐 5년 안쪽에서 이게 인하프가 명사 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변해줘야 돼요. 변해야지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죠. 그렇죠? 안 변해주면 뭐 먹고 살겠습니까? 변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둘 다 가능한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2번은 아직도 안 변했는데 3번이 좀 변하고 있고 언제 또 변할지 몰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인데 솔직히 이거랑 문제 푸는 거랑 달라요. 이제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실제 문제 풀 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다르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ABCD를 보고요. 그 다음에 뭐야? 동사 형태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찾습니까? 동사를 찾아야 되죠. 동사를 쭉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closed가 있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사 찾은 다음에 생각할 건 뭐야? 목적어입니다. 그다음부터. 얘가 목적을 몇 개? 한 개. 목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빈칸서부터 끝까지는 다 뭐야? 수식어구죠. 그러면 수식어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형태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수식어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형태가 뭐가 있습니까? ing, pp, to 부정사. 이렇게 아는 게 스킬이에요. 확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야, C 아니면? D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자, C는 수동이죠. PP니까. 그 다음에 D는 능동이죠. 그렇죠? 그럼 능동은 목적어 가질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수동은 전치사 목적어 가질 확률이 높죠. 사형식이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답이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Expenses라는 뭐가 있어요? 예,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답이 뭐가 되는 거야? D.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동사를 찾아봐서 목적어 있나 보고 있으면 문장 이미 끝난 거야. 그럼 나 수식어고. 수식어고로 이끌 수 있는 동사 형태는 투부정사, ing, pp 해가지고 이제 뒤쪽 보고 이제 해결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is가 있네요. 그렇죠? is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동사 형태가 뭐라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거 a 탈락하죠. 그렇죠? pp 가능하고요. 명사 탈락합니다. 이거는 토익 보호자리에 명사 가능한데요. 형용사하고 싸워서 명사 이기죠. 한 번도 못 봤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리에 있는 명사는요. 보통 predicate noun이라고 해서 형용사 끼로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I must be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학생의 신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I'm a happy man 이거하고요. I'm happy하고 똑같다고 봐요. 다릅니까? 아, 또 어떤 친구는 아이가 남자잖아요.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요. 나 그럼 여자야?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아, 못 봤어요. 저는. 토익 문제에서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답이 되는 거 못 봤습니다. 형용사가 약간 형용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더 찾아보면요. 명사는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뒤쪽 보도 나오긴 나와요. 그냥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못 봤다. 자, 그래서 뭐야? B가 일단 형용사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 취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D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동격이죠. BPP도 되고 BING도 되고 B투부정사도 되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그랬을 때 무슨 차이가 있어요? B는 수동이고 D는 능동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목적어가 존재하죠. 그래서 D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바로 감정 형용사죠. 그러니까 빈칸 앞에서 이제 동사 찾아 쭉 가면서 플리스트를 보고 감정 형용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뭘 쓴다? 투부정사를 써서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답이 그냥 A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칸 뒤까지 꼭 보세요. 제가 말을 안 해도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문제 보시게 되면 그래요. 이제 보면 2가 있어요. 2는 무조건 증거에 걸립니다. 뭐 전치사면 목적어 나와야 되는 거고 예, 부정사면 뭐야? 동사 원형인데 opportunity까지 보고서 빨리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안 그러면 이제 2만 보고서 명사냐? 그러면 뭐야? B냐? 아니면 동사 원형이냐? 그러면 뭐야? 뭐 A냐? D냐? 뭐 이렇게 싸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opportunity, 투부정사, 몸할 기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야? 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감사한 문제예요. 3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ABCD를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접속사하고 전치사하고 부사를 ABCD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조건 문법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because가 because하고 because of하고 뭐 어떻게 달라요? because는 뭐 무슨 의미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because는 왜냐면이래요. because of는 좀 때문이랍니다. 아, 그리고 왜 이렇게 길게 외우는지 모르겠어. because 이유, because of 이유죠. 뭐가 달라요? because는 주어 동사 와야 되고 because of는 뭐야? 뭐 와야 돼요. 그렇죠? 목적어 와야 되죠. 자, as if 다음에 뭡니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ABCD 보고 as if 접속사 발견하죠. 그럼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search that 나오면 뭐가 됩니까? search that 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럴 때는 뭐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 그다음에 inspire of는 뭐야? 목적어. 거저예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다 뒤에 보죠.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동사 원형이 나왔죠. 답이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자, fail이 나왔는데 fail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fail to 부정사 무슨 뜻으로 알고 계세요? 내가 실패하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실패하다 했으면 그럼 fail in ing는 무슨 뜻입니까? fail in ing fail in ing, succeed in ing 그렇죠. 뭐 하는데 실패하다. 그러면 똑같네요. fail to 부정사하고 fail in ing가. fail to도요. 아마 실패하다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뜻도 있냐면 안 하다 의미가 있어요. 뭐 하지 않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숙제 안 했다 할 때. 숙제하는 걸 실패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in ing 아니면 뭐야? to 부정사밖에 쓸 수 없죠. 그러니까 fail to 부정사.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동사가 to 부정사를 만나면 할 거다 아니면 안 할 거다로 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의미가 변한다. 알고 있는 뜻이랑. 뭐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보시면 뭐 이것도 솔직히 이거는 문법 문제가 아니고 어휘 문제죠. 이런 거를 보시면 제가 아까 유형이
문법 문제, 어휘 문제, 문법 플러스 어휘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1, 2번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문법을 가장한 어휘 문제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 어휘를 가장한 문법 문제를 내고 있어요. 잘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솔직히 어휘 문제예요. 이거는 문법이 아니에요. 이거 ABCD 보면 그러니까 황당한 책이 하나 있는 게 어떤 토익 책을 봤냐면 ABCD를 보고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판단해라. 야, 판단 못합니다. 무조건 문법 문제를 보고 들어가서 지운 다음에 나머지를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지금 보시면요. Take time to 부정사는 이거는 수고예요. 이거 잠잘 시간이다가 뭐예요? Time to go to bed 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뭐 할 시간을 내라 이런 이거는 어휘지 이게. 이걸 갖다가 이거 수고라고 얘기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보면. 실제 토익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have access to 가지고 나왔었는데 access 자리가 가로예요.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A, access, 아, 이럴 땐 또 A를 안 줘. A, unaccess, B, access, C, de-access, 그 다음에 access.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만약에 어휘에서 여러분들 배우셨나? null determiner는 그런 용어는 안 배우셨죠? 발음하지 않는 관사 이런 말 배우세요? null spell out 이런 거 안 배우시죠? 그러니까 발음하지 않는 관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거일 때는 좀 이렇게 저는 표시하면서 배웠어요. 그런 게 좀 나오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단어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단어 길이가 늘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뭐 take이 같다의 뜻이 있나? 이번적으로? 잘 모르겠네. take이 사전 찾아보면 서른 몇 개의 뜻이 있긴 있던데. 그걸 이렇게 하나씩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 take time to 동사원형을 한 글자로 뭐뭐할 시간을 갖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요? 단어 길이를 늘려라. 예,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건 어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to를 쓸 이유가 없죠. 어휘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고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 거저죠. 그렇죠? be able to 동사 원형. 그렇죠? 토익에서요. 근데 쉬운지도 나와요. 얘네는 어렵다고 생각하나 봐요. be capable of ing 하고 뭐 be able 맨날 많이 나왔었어요. 웃지만. 근데 여러분 can하고 be able to의 차이는 아세요? can 동사 원형과 be able to 동사 원형의 차이. 어떻게 해요? 어떤 정도요? 그렇게 만약에 설명하면은 그건 공격당해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얼마큼일까요? 자, can은요. 주어가 좀 free예요. 사람 사물이 좀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아마 am I able to 같은 경우는 사람 주어. 최소한 고등동물. 뭐 이 정도로 에, 좀 그런 차이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토익에서 그렇게까지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3번 같은 문제는 뭐 쉬운 문제죠. 애들 저런 거 나오면 힘들죠. 인생이. 딴 거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안 나와요? 아니구나.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헬프를 딱 보고서 그 다음 ABCD가 저는 지금 ABCD 먼저 보는 건 무조건 전제를 깔았어요. 보고서 동사를 찾았는데 헬프야. 그럼 나올 수 있는 동사 형태는 to 부정사 아니면 원형 부정사. 딱 봤더니 누가? B가 뭐예요? B밖에 없죠. to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브로든이 동사였어요. 그럼 제가 할 말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en으로 시작하거나 en으로 끝나면 시키다라는 그쵸? 타동사죠. 그쵸? 동사될 확률이 높죠.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abcd 보고요. 동사 형태고요. 빈칸 앞에 동사가 누구예요? will have잖아요. 그쵸?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기본 동사는요. 어떤 책이 뭐라고 나왔냐면 진짜 황당한 책이 있어요. 영어의 기본 동사 12개인가 13개만 끝나면 영어는 끝난다. 맞는 말입니다. 기본 동사만 끝내시면요. 회화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컷 얘기하는데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기본 동사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기본이라고 하면 쉬운 줄 아시는데 왜 기본이에요? 영포들도 보는 단어들 있죠. have, 그 다음에 뭐 may, take, give, 그래, get 뭐 이런 것들. 얘네가 기본 동사 뭐 몇 개 있어? do 뭐 이런 거. 걔네가 왜 기본적으로 기본 동사 영포들도 그게 영원지 날까요?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왜 많이 나올까요? 그렇지, 다이어기 때문에. 다이어 중에서도 뭐야? 엄청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 take 찾아보세요. 저 찾아봤어요. 서른 몇 개입니다. 동사일 때만. take의 뜻이. 외울 수 있습니까? 많이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드리냐면 take a bus가 뭐예요? 타다죠. 그렇죠? 그걸 타다 외우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take a bus. take some medicine, 그 다음에 take a shower, 이거 다 한 글자로. 그러니까 동사구는 목적어까지 한 단어로 취급하시는 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좋다. 생각의 전환.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take the time은 무슨 뜻이야? 뭐뭐할 시간을 내라 이렇게 내라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예. 예전에 제가 1학년 때 1학년 때 작년도에 그 empty verb라고 해가지고 저희 말한 make reservation이나 뭐 이렇게 통하는 것하고도 조금 비슷해요. 용어가 달라서 좀 첫눈에 보는 그 empty 자체가 empty verb가 실제로는 동사를 reserve라는 게 예약 뭐 예약한다라는데 예. 얘를 수고 형태로 make reservatio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empty verb 앞에 거는 생략되고 이게 얘 거 명사지만은 동사처럼 한다. 아, 이게 용어가 달라요. 저희는 이걸 디렉스컬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네, 네. 제, 네. 네, 제 석사 논문. 네. 네.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그게요 해석할 땐 쉬운데요. 이게 영작할 때가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버 스피치, 메이커 스피치는 되는데 기버 샤워하고 메이커 샤워 안 되잖아요. 테이커 샤워, 해버 샤워는 영국 영어고요. 뭐 해브 테이크도 내려놓다고 하더라도. 그거 영작은 좀 힘들어요. 그거 좀 예, 그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문법으로 하지 말고 네. 하나의 단어로 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걸 짜날라서 해가지고는 인생이 힘들다. 모르죠. 뭐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면 제가 뭐 할 말 없지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기본 동사가 나오면 지금 말씀드린 기본 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못해요. 기본 동사는 봐야 돼요. 뒤쪽을. 그래서 have, 목적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요? 동사 원형이나 PP가 가능하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맞힐 수 있죠. 고맙게도 PP가 안 나왔,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뭘 따지면 돼요? 동사 원형 쓰면 능동이고 PP 쓰면 뭐예요? 수동이니까 뒤에 보니까 뭐예요? 목적어 나왔으니까 A가 답이네요.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죠. ABCD 보시고 자 빈칸 앞에서 뭐야? let을 잡아야 되죠. 동사를 잡고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 아니면 얘 또 특이해요. 수동일 때 뭐 쓰죠? BPP 쓰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왔거든요. 다른 사역은 PP를 쓰는데 얘는 BPP, B가 그냥 들어가요. 그것도 영어학에서 설명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뭐라 그런다고요? 어이야. 자, 그 다음 보시면 쉴 타임이구나. 정리를 제가 되게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요. 아마 그 프린트 보시면 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수업에서 특강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바꿔보시라.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더 문제 푸는 쪽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분사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분사는 줄어든 부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줄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또 하나의 현상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긴 거를 줄였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현상이 있죠, 그렇죠? Economic principle. 그러니까는 같은 값이면 뭐 좀 더 많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대학원생이니까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이 분사 구문을 전치사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치사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얘기 드리면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커마 찍고 주어 동사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분사를 만들려면 접속사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 2하고 주어 1이 같나 봐서 같으면 주어 2를 지우면서 동사를 동사의 원형에 ing를 만들죠. 분사구는 무조건 ing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빙 생략 때문에 이제 pp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썼으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주어 1과 그러니까 주절의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분사구문의 의미상정은 주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지운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함정을 어떻게 파냐면요. 여러분들 문장 맨 앞에 아까 잠깐 있었는데 ing로 시작하고 pp로 시작하고 보니까 보기에 가로인데 그 다음에 커마 찍고 주어 동사면 분사 맞거든요. 맞을 때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ing일 때 뒤에 목적어 있으면 ing를 선택하고 답으로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 목적어 있을 때 PP를 선택하는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사는 수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ABCD에서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뭐 included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푸는 방법은 ING냐 PP냐 분사 구분에서 ING냐 PP냐를 안전하게 푸는 방법은 주어 부분을 해석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100%. 그거 함정 팔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주어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로 ing나 pp를 잡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한 문제 날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얘네도요, 문제가 보면 되게 머리를 엄청 많이 써요. 그런데 얘네 손해인 건 뭐냐면 걔는 머리를 엄청 많이 써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문제 푸는 사람들은 한 번은 틀리지만 그 다음번에 뭐예요? 예, 다시 또 방비를 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걔네가 좀 힘들 거야.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주어하고 이제 주절의 주어하고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생략을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못 쓰고 동사분만 이렇게 쓰는데 이런 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목적 자체가 줄여쓰기라서 뭐 얼마나 줄이겠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쓰고 날씨 같은 거 얘기할 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요 얘기예요. 이제 요 얘기에서 잘 보시면 이제 뭐가 이제 될 수 있냐면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도 똑같은 거잖아요. 접속사, 주어 동사, 커마 찍고 주어 동사 쓰나. 그랬을 때 이제 접속사를 지울 수 있으니까 지웠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만약에 같으면 얘도 지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거 커마도 여러분들 이제 힌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용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커마 그다음에 커마 이렇게 빈칸이 나오거든요. ABC 동사한테 깔릴 거고요. 보면 커마가 있으면 이것도 하나 보세요. 커마가 있으면 앞에 문장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장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분사구문입니다. ing 아니면 pp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요 사이에 만약에 뭐야 얘하고 다르면 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주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고 동사하다 아니면 동사하면서 둘 다 그냥 부대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말에서 부대 상황이라는 게 동시 동작이 있고 연속 동작이 있잖아요. 뭐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뭐하다 하면 뭐야? 연속 동작을 보는 거고 해석을 두 번 해봐야 되죠. 만약에 해석을 할 거면.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나와서 얘가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 ing 형태로 그냥 나왔는데 이 커마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짧죠. 짧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써서 틀렸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쓰면 좀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커마를 찍어야 되냐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얘가 명사잖아요. 디터미너 명사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커마를 안 찍는다. 그리고서 분사구문을 쓰면 해석이 두 개일 수 있어요. 얘가 후치수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해석이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분사구문으로 뭐야? 그리고 뭐뭐하다 아니면 뭐뭐 하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나 분사구문이야 이렇게. 나 후치수식 아니야? 이렇게 이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뭐 대명사로 끝난다든가 고유명사로 끝나면 인칭대명사나 고유명사는 수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제 커마를 생략해도 큰 그런 건 없긴 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찍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슨 글을 쓸 때는 찍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절 보는 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략이 안 되는 부분이 좀 궁금하시죠. 보통 생략이 안 되는 부분이 시간이나 조건 접속사가 생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하고 조건은 그러니까 그 뭐지 뭐랄까 확률만 다르지 둘 다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조건절은 if 주어 현재 동사 그다음 커마 찍고 주어 현재 동사 동사 원형 쓰는 조건절은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법 같은 경우는 가정의 세계라고 보고 직설법은 현재의 세계잖아요. 거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놈이에요.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것이 어때요? 쉽게 걸어요? 어렵게 걸어요? 어렵게 걸잖아요. 조건을 건다는 건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말은 다른가? 아빠 나 차 한 대 뽑아줘. 너 장학금 받으면 뽑아줄게. 너 장학금 받았을 때 뽑아줄게. 자, 전자가 사주겠다는 말일까요? 우리 한국어에서. 면으로 들어가면은 안 사주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가요? 영어는 구별 최소한 하거든요. if를 썼느냐, when을 썼느냐. 주절이 미래일 때 현재, 종속절의 접속사가 시간이나 조건이면 현재 동사 쓰는 것까지 맞는데 둘 다 되는 이유가 의미만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되게 시간에 막 따라다녀. 근데 오늘 칼을 들고 왔어. 나랑 결혼을 하재. 어떻게 할 거야? 너무 극단적인 얘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네가 사법고시 붙으면 결혼해 줄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걔는 긍정적으로 듣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면 네가 사법고시 붙었을 때 결혼해 줄게랑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붙으면이라는 거는 얘가 사법고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붙었을 때 결혼해 줄 거는 뭐야? 해주겠다는 좀 느낌이었다. 이걸 또 어떻게 증명하냐면 누렁이가 개예요. 누렁이가 뿔라면 사줄게. 이거 돼요 안 돼요? 우리말에서. 우리말에서 안 돼요? 아빠 나 차 한 대 뽑아줘 그랬더니 우리 집 누렁이 뿔라면 사줄게. 이게 우리 국어에서 안 돼요? 안 사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렁이가 뿔났을 때 사줄게는 국어에서 됩니까?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누렁이는 뿔이 안 나잖아.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메타포리컬 익스텐션 하시는 거예요. 은유적 확장. 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if절을 쓴다는 건 그 화자가 예의 바르게 face, 상대방의 face가 체면이거든요. 상대방의 face를 지켜주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고요. 보통. 그 다음에 영어에도 이제 저거 있잖아. maybe하고 probably 있잖아요. 그러니까 maybe 그러면 너무 듣고 싶은데 들으면 안 돼요. maybe는 뭐야? 우리가 maybe도 아마도고 probably도 아마도니까 maybe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probably는 웬만하면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그러니까는 if절하고 when절에서 만약에 얘를 생략을 해버리면 이게 조건인지 화자가 생각할 때 이게 조건인지 어려운 일인지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를 볼박혀주기 때문에 아마 해석이 생략이 잘 안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략이라는 거는요 해도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 라고 할 때 생략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왼절 같은 경우도 재밌는 얘기가 저도 여기까지 알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 근데 upon ing로도 그러니까 대체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ecause 주어 동사를 because of 목적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경제성 원리가 아닐까. 그러니까는 얘네가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면 웬만하면 짧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written하고 spoken의 차이일 텐데 written은 길게 쓰는 게 좀 좋죠. 기본적으로 이제 왜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으니까 짧으면 그만큼 큰 뜻은 하지만 좀 스페시픽한 의미까지는 못 해주니까 뭐 그런 차이에서 뭐 upon ing도 when ing도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한번 참고하시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4번이 이제 특이하죠. 그러니까 분사 구분이 안 되는 접속사들이 있죠. 어떤 접속사가 분사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은 분사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에서 PP가 원래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분사는 무조건 ing로 시작하는 건데 뭐가 있기 때문에 빙일 때 그러니까 비동사가 PP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빙이 돼서 PP를 갖게 되면 빙을 생략하기 때문에 이제 PP가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분사에서 포인트는 분사는 형용사다. 형용사 기능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왜 좋으시냐면, 이래요. 되게 웃긴 게, interesting이 형용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예? 현재 분사예요? 형용사예요? 왜요? 여러분, 그 스타딩은요, 현재 분사예요? 형용사예요? 예? 네? 아, 스타딩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전에 형용사로 써 있으면 형용사고요. 안 써 있으면 현재 분사입니다. 아까도 똑같아요. 슬리핑 베이비의 슬리핑이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그런 게 좀 예, 그래서 문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아마 처음에는 다 분사였을 거예요. 분사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뭐같이 돼버려요? 하나의 형용사처럼 느껴지면서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변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하나 예를 들까? 여러분들 뭐 듣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뭐를 끝마치는 표현으로 뭐뭐를 끝마치다는 표현으로 have나 get something done을 쓰잖아요. 이거 원래는 뭐였겠어요? 사역 구문이죠. 그렇죠? get이 또 특이한 게, 그러니까 예전 아까 전에 능동일 때는 to 부정사를 취하지만, 그죠 시키다 할 때 수동일 때는 또 PP를 취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PP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PP 자리니까. 근데 얘네가 뭐 하는 거 이게? 빈도가 높은 거예요. 빈도가 높으면 뭐 같이 느껴요? 한 단어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무엇을 끝마치다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Finish something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어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글자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글자 처리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변하고 있다는 거. 계속 공부는요. 그러니까 문법책도요.
5년에 한번 바꾸셔야 되고요. 사전도 5년에 한 번씩 바꾸셔야 돼요. 공부를. 여러분 전공자들이시니까 전문가잖아요. 전공자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뭐 주격보호로 뭐 이게 예, 형용사예요. 지금 사전에도 형용사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근데 모리베이링, 모리베릿 이런 건 감정, 둘 다 감정이네요. 그렇죠? 감정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ing나 pp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형용사가 될 수 있다. 형용사 자리에 들어온다. 심지어는요. 전치사구도요. 여러분 전치사구도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 전치사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얘네가 맨날 함정파는 게 그런 거예요. 전치사구도 형용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형용사 아닌 부사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전에 저기 우리 총학생 회장님이셨나?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건 대표신가요? 아까 여기 앞에 네? 원우 회장님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는 명사, 그러니까 명사 앞에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시면 determine하고 명사 사이잖아요. 형용사 자리일 때 ing형과 pp형이 오고요. 그 다음 보기에는 형용사도 나올 겁니다. ABCD는 ABCD 자꾸 보시다 보면 그게 좋아요. ing, pp, 형용사. 아, 앞에 determiner, 뒤에 명사 있겠구나. 이게 보면 있어요. 예, 그러면 ing냐 pp냐는 좀 금방 잡아요. 왜냐하면 명사를 주체로 봐서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단 조심할 거는 자동사는 pp형이 없기 때문에 자동사는 그냥 ABCD 읽으면서 지우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형용사하고 이제 뭐 ing형 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 또는 뭐 pp하고 이제 형용사 남는데 이거는 이제 어휘인데요. 둘 중에 하나는 알아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아시면 걔를 놓고 해석해봐서 되면 답이고 안 되면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이 좀 들어와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질 때. 그 다음에 with x 형용사죠. 기본적으로 with x 형용사 이것도 분사구문을 보는데 밑에 문장은 제가 예전에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영어에 좀 흥미를 느꼈어요. 내가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두 가지 했었는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with x 형용사 자리에 이제 ing냐 pp냐 내줘야지 시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질 때 x가 하는 거면 ing고 당하는 거면 pp인데 밑에 문장이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은 채로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With my eyes closed 그러면 눈을 감은 채로 이런 얘기인데 눈은 우리가 감는 거잖아요. 그럼 ing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눈을 감아보래요. 감아보세요. 이해가 가세요? 눈은 가만히 있고요. 감겨요. 와, 영어가 되게 과학적이지 않아요? 아니구나. 과학적이 아니구나. 또 하나는 질문 뭐였었냐면 대열구문 배울 때였어요. 대열구문 때 그러니까 천장 위에 파리가 한 마리 있다. 이런 걸 예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예문이 근데 웃긴 게 There is a fly on the ceiling이에요. 웃기죠. on이라는 게 뭐예요? 접촉해서 윈데 어? 접촉해서 윈데 비니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예? 뭐라고인지 아세요?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선생님이? 네가 파리가 돼봐라. 그러니까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그렇죠? 재밌지 않아요? 영어 할만하지 않아요? 되게 어트랙티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회합니다. 영어 한 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네이티브가 아니면 진짜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게 좀 힘든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드니까 재밌지 않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얘기는 석사 때까지 나옵니다. 박사 해보세요. 자, 오케이. 문제 푸는 거니까 이쪽이 중요합니다. 자,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지금 보시면 왜 의미적 한 단어로 공부하는 게 좋은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BCD 그런 문제 아니에요. 자, 빈칸 앞에 봤더니 어가 있네요. 어 보면 멈춥니다. 관사 나오면 멈춰요. 어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자, 어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디터미너죠. 디터미너가 빈칸 앞에 보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치죠. 그럼 무슨 자리입니까? 다 뭐라 그래요? 형용사. 예, 퀄러티가 제일 떨어집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나와서 형용사 좀 다 맞히죠. 뭐가 있습니까? 복합명사가 있습니다. 이건 시험 얘기예요. 그렇죠? 두 개 이상의 명사가 모여서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 스포츠카 있잖아요. 스포츠카가 운동차예요? 그럼 골프 치다 타고 갑니까? 네,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아예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스포츠카가 그냥 한 단어인 거예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driver's license. 그렇죠? 어퍼스페 S 붙는 거. 여러분 오늘 신문이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보통은 어떻게 해요? Today newspaper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아침은 영어로 뭡니까? 내일 아침. 내일 신문 이렇게 물어봤어요. 속는데. 내일 신문이 영어로 뭐예요? 그래야지 될 걸. 내일 신문도 뭐야?
이미 늦었어, 그렇죠? Tomorrow's newspaper. 그럼 내일 아침은요? 왜 그래요? 아, 그 왜 어느 거나 어퍼스페이스가 붙고 똑같은 투모로인데 왜 어떤 건 안 붙어요? 어렵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둘 다 시간일 때는 어퍼스피가 안 붙는 것 같고요. 같다 그랬어요. 그거 해보니까 그러니까 찍을 때 그렇게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 다 시간이 아니고 하나는 시간인데 그 다음에 될 때는 어퍼스페이스가 좀 붙는 것 같아요. 같아요라고 얘기했어요. 51%의 확률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 다 어휘입니다, 이거. 이거 얘는 문법인데 어휘 있고요. 또 하나 문제 지금 같은 문제인데 자 디터미너 다음에 가로가 있고요. 형용사가 있고 명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자리가요. 다 부사 좋아하시죠. 이거 형용사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도 하나의 단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의미적 한 단어. 그럼 경제 문제가 영어로 뭐예요? 경제 문제. 이카나미 프라블럼스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 영어는 뭡니까? 이카나믹 프라블럼스죠. 그렇죠. 미가 아니라 뭐야? 믹 프라블럼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걔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도 얘네 그랬을 것 같아요. 형용사 명사로 많이 썼어. 그냥 썼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다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되고 나니까 그 앞에 뭘 써요? serious 형용사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렇게 의미적 한 단어로 계속 묶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거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serious economic problems, serious financial problems 이렇게 답이 다 됐거든요. serious는 안 돼요. 그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얘는 못 찍어요. 얘는 이게 해서 뭐가 되는지 힘들지만 얘는 찍을 수 있어요. 이거 해석해 보시면요. 심각하게 경제의 문제 안 되잖아. 심각한 경제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시면 되는데 얘가 어렵습니다. 복합명사.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어가 있고요. 어 다음에 단수명사인 concern이 있는데 public이 명사도 되고 형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부사일 부사가 없네 보기에 뭐 이런 문제다 있냐 부사가 보기에 있고 그다음 보통은 형용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얘는 뭐야 없네요 기본적으로 그럼 쉬운 문제지 여기 부사가 나왔으면 뭐 그로울 뭐 얘가 부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로우는 그로링리가 있나 만약 그런 게 많이 써졌었으면 아마 부사 찍는 분도 많이 계실걸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예, 그런 거 하나 조심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다음 보시게 되면요. 자 보세요. 자 빈칸 앞에서 가다가 어가 있죠. 어는 뭐가 있으면 끝이에요. 명사가 있으면 끝이죠. 그럼 이게 끝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동사가 is잖아요. x is y에서 끝난 거예요. 문장이에요. 아까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빈칸에서 쭉 길게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 형태로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투부정사, ing 아니면 pp. 투부정사하고 ing의 공통점은요. 능동이라는 거예요. pp는 뭐예요? 수동이라는 거죠. 뒤에 보시니까 전치사 목적어 있죠. 그쵸?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b가 그냥 돼버릴 수밖에 없는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다음 보시게 되면 이 문제는 솔직히 얘가 쉬워서 그렇긴 한데 오 웃기다. satisfying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이런 게 솔직히 감정 형용사거든요. satisfying, satisfied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게 좀 편한데 그런 문제려나? 그런 문제가 아니네. 자, 빈칸 앞에 뭐가 있어요? keep이 있죠. keep이 무슨 동사? 오형식 동사가 유명하죠. 그렇죠? 삼형식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keep이 오형식으로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를 유지시키다. 이렇게 할 때 많이 쓰잖아요. 목적어 다음에 뭐 나와야 된다? 형용사. 요새 형용사 역할 할 수 있는 거 누구 있어요? C. 근데 ING도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한번 해볼만 할 텐데.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30번 1번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문자는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여러분 헤드가 문제 나올 수 있나요? 대문자 증거됩니다. 대문자 감사하죠. 앞으로 문제 보시면서 대문자 나오시면 인사를 한번 하세요. 고맙다고. 자 헤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if 생략으로 나옵니다. 나와봤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having 나올 수 있죠. 그쵸? having 나오고 뭐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기능성이 있겠죠. 단수동사 나오거나 커마 찍고 주어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쵸?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가능하죠. 아까 보여줬지만 명령문으로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는 탈락입니다. 시제동사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고요. 그럼 뭐 하면 되면 뒤에 형태만 보면 돼요. 뭐 있어요? 커마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주어 동사 있네요.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맞춰만 보는 거죠. 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원스 하나 딱 있네. 원스가 접속사라는 거 알아야 되죠. 그래 맞출 수 있고요. 빈칸 앞에서 접속사는 증거가 됩니다.
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ing 아니면 pp라는 뭐야? 분사구문이 답이죠. 보기 ing가 없으니까 a가 그냥 그 기본적으로 되네요. 근데 빈칸 다음에 어차피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수동의 형태였겠죠. 아, 그다음에 이런 분사구문에서요. 또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접속사하고 분사가 딱 두 개인데 그때는 접속사 어쨌든 해서 뭐지? 생략 못 해요. 분사 한 글자만 딸랑 ing 커마 조동사 안 돼요. pp 커마 조동사 안 됩니다. 예, 그것도 하나 참고로. 그래서 그때는 접속사가 살아납니다. 왜냐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어느 정도까지가 너무 짧 분사 그러니까 분사를 만들었는데 종속적이 너무 짧으면 아, 그 접속사를 살리거든요. 근데 그 짧다는 기준도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단어까지가 짧은 건지 이런 건 기준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게 되면 앞에 애프터가 접속사잖아요. 그렇죠?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ing 아니면 pp죠. 근데 ing밖에 없네요. 뭐 pp 있어도 상관없어요. 빈칸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자, 31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31번 보시면 동사가 누구죠? 빈칸 앞에 동사가 indicate. 뭘 알아야 되냐면 indicate이 그러니까 타동사, 목적어를 한 개에 취하는 타동사라는 것만 아시면 나머지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수식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동사를 보고서 목적어 몇 개?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 그게 제일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to 부정사나 ing나 pp인데 c 아니면 d네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으니까 다음 뭐가 되는 거야? c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다. pay for일 때는요, 자동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놈이 중심이 돼요.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이 돈을 지불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져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 다음에요. 여러분, 타동사하고 자동사가 다 되는 놈들이 있죠. 그쵸? smell.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잖아요. 그쵸? 뭐, begin으로 예를 들어볼까? begin, 타자 다 되거든요. 이럴 때 구별하는 법 아세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는 거 구별하는 법. 근데 뒤에 목적어 있으면 이러면 목적어 이거를 쓸 거냐 말 거냐를 낼 텐데 시험에는 주어가 결정해요. 주어가 사람이면 타동사일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I began our class at 2 이렇게 가고요. 주어가 사물이면 자동사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our class begins at 2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도 타자가 다 되는 거. 근데 어떤 게 타자가 다 돼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타동사만 쓰고 자동사 썼는데 요새 자꾸 타자가 다 이렇게 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어렵죠. 동사를 중심으로 잡을 때. 자, 그 다음 보시면 뭐 2번 같은 경우는 sim. sim 다음에 뭘 써요? sim 다음에 뭘 써요? 형용사죠. 이것도요. 원래 full로 쓰면 sim to be 형용사예요. 근데 영어는요. 해석이 안 되면 뭐 하는 경향이 강해져요? 생략하는 경우가 강해지기 때문에 원래 sim to 동사 원형인데 거기서 비형용사일 때는 to be가 생략돼서 sim 형용사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데 interesting하고 interested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감정입니다. 이거 감정 눈치챌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아 이거 좋은 문제네. 이것도 아마 디스 사람 많을 것 같아요. 2번 문제에서. 왜냐하면 빈칸 앞에 동사가 이제 sim인데 형용사니까 c 아니면 d야. 근데 빈칸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수동이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감정인 건 눈치채셔야 돼요. 감정이기 때문에 뭐예요? 앞이 사람이냐 사물이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니까 답이 뭐예요? interesting이죠. 네, 이런 거 보실만 하고요. 10번 감사하죠. 그렇죠? 대문자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A번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ING 얘기했고요. Located도 가능할 것 같고요. Locate도 가능할 것 같고요. Location 예,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에. 자, 뒤를 보시면 뭐 나왔습니까? 커마 다음에 동사 나왔네요. 그렇죠? 커마 찍고 동사니까 뭐라는 얘기야? 분사구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A 아니면 B예요. 이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Located, In 이렇게 외워가지고 B를 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A, B가 나왔을 때 대문자로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센터잖아요. 센터가 위치를 시킵니까? 아니면 위치가 됩니까? 센터가 뭐 팔이 있어야 위치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이렇게 보시면 안전해요. 이게 안전해. 예, 이게 속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건지 다른 거를 주어에서 봐라.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얘 또 뭐 선호되는 그러니까 민도 재밌는 얘기예요. 얘가 되게 웃기죠. fish하고 똑같죠. 물고기 한 마리는 a fish인데 물고기 들 하면 뭐야? fish죠. 마찬가지예요. 한 수단일 때는 a min인데
수단들 할 때는 민지죠. 예, 되게 웃겨요. 안 웃기구나. 자, 어쨌든 더하고 명사 사이에서 이제 뭘 쓸 거냐. 그럼 복합 명사가 아니라면 뭐야? 이거 C를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C하고 해서 복합 명사였으면 C가 답이고요. 그러니까 C를 답으로 주는 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아니라면 뭐 ING냐 PP냐 할 때 수단이 선호합니까? 선호됩니까? 선호되니까 이제 PP가 답이 되게 되는 뭐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state dash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근데 시간이 없어서 예, 그냥 답만 찾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state 된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말하다, 왜냐면 말하다 동사들은요. 말하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대절을 목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래서 길어져요. 긴 목적을 선호하거든요. 보시면 stay 말하다예요. 뭐 진술하는 건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그냥 말하고 넘어갈게요. 말하다 동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잘 취하는데 거기서 사람을 끼고 취하는 사람을 끼고 대절을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tell, advise, inform, notify, assure, convince, guarantee 이런 것들은 사람 취하고 대절을 취하거든요. 4형식 동사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도 포인트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다 뭐야? 그냥 곧바로 대절을 취합니다. 보기에 포진할 거예요. A, B, C, D, mention, announce, explain, tell. tell이 무조건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mention, 뭐예요? 언급하다요. 말하다 아닙니까? announce, 발표하다요. 발표 말로 안 합니까? 그 다음 explain, 설명하다요. 발로 합니까? 다 말로 해요. tell, 말하다죠. 그런데 말하다에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 다음에 대절 취하는 거. 얘네들은요. 수동태도 존재해요. 사람이 앞에 나오고 be told that 조동사. 그래서 듣다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3형식이 말하다. say that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절을 갖다가 앞으로 놓으면 뭐가 돼요? 긴 주어 되잖아. 주어를 일부러 길게 만들어? 에이,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요. 여러분들 아마 어디서 찾아와? 4형식 동사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주어 동사인데 자, 기준은요. 주어가 아니에요. 무조건 주어를 찾으려면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가 누구예요? will be잖아요. 그러면 뭐? 빈칸서부터 tardiness까지가 뭐가 되는 거 맞아요? 주어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복합명사가 아니라면 뭐야? 형용사의 수식을 받겠죠. 근데 뭐야? 지각이니까 지각이 반복을 합니까? 반복이 됩니까? 돼야 되니까 C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입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 ABCD 보시고 앞에 소유격이 있잖아요. 그 다음 명사 있으니까 복합명사가 아니라면 그쵸? 복합명사가 아니라면 무슨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겠죠. 그래서 답은 뭐 C 아니면 D인데 피스가 뜻이 많죠. 뭐로 쓰였나? 상품같이 쓰인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상품이 손으로 만듭니까? 손으로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C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에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낸다면 자동사가 나오면 PP는 무조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우고서 이제 ABCD에서 지우고 시작하는 것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마저 좀 듣고 그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